안녕하세요. 2021년 마지막 작수사. 작업은 안 하고 수다 떠는 사람들입니다. 그림책 기획자와 작가, 서점 주인이 모여 그림책을 두고 수다 떠는 방송입니다. 월 2회 비정기적으로 팟빵과 유튜브, 아이폰 팟캐스트에 방송되고 있어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 작수사의 큰 힘입니다. 꾹꾹 눌러주세요. 댓글도 많이 많이 써주세요. 자, 멤버들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오늘은, 네, 그냥, 여유로운 김공공입니다. 정들어요. 연말이다, 연말. 역시. 이거 끝나고도 뭐 하러 가야 되는 춘기입니다. 전 잠자다가 나온 서다람입니다. 2박 3일 넷플릭스 보다 온 막말 토끼입니다. 가장 여유로웠어. 여유로운 연말. 졌다 졌어, 졌다 졌어. 아이와 남편이 집에 없었어요. 해봐, 해봐. 자, 오늘은 2021년 하반기 인상 깊었던 그림책을 소개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소개할 그림책으로는 비룡소에서 나온, 이 이름이 뭐냐? 주나이다. 주나이다의 의. 그 다음에, 어디서 나왔지, 이게? 사계절. 사계절에서 나온 소복이 작가가 지은 외운이. 그 다음에, 이 이름이 되게 어려워요, 이거는. 보물창고에서 나온 피터 반덴 옌데가 지은 먼 여행. 그리고, 글로인에서 나온 이소영 작가가 지은 겨울별입니다. 와. 하반기 시기에 걸쳐서 이렇게 쫙, 순차적으로 저희가 골랐던 것 같아요. 물론 그런 거를 시기를 따져서 골라라, 뭐 이러진 않았는데, 자연스럽게 된것 같습니다. 일단 어떤 책들인지 좀 소개를 해볼까요? 먼저 의부터 시작을 할까요? 이제 발음이 잘 되는지 모르겠어요. 어우, 잘 되고 있어요. 의 아니에서 와가지고 네. 의가 되는지 네, 잘 이렇게 양해를 부탁드릴게요. 지금 매 신경 써. 아니 서울 사는 다람쥐인데. 서울에서 사는 거죠. 태어난 건 광주라는 거. 나우. 양해해 주세요. 그래도 경상도보단 낫지 않아? 경상도가 전라남도 특유의 이중모음 안 되는 그게 있거든요. 아, 진짜 그래. 나으 이게. 저 쌀은 됩니다. 근데 쌀 되고 근데 저희가 이제 못하는 게 6학년이 그거죠. 표준어죠. 저희는 6학년. 6학년 이러거든요. 아. 잘안 고쳐지는 것도 아. 알겠습니다. 중에 하나. 이 작가는 주나이다라는 작가가 만든 책이고요. 주나이다의 의의를 저는 올해 하반기에 최고의 책으로 한번 선정을 해봤습니다. 이 책의 역자는 이채연 선생님이시고요. 한국 외국어 대학교에서 일본어학을 공부하셨고 지금 그림책을 소개하는 일을 하고 계십니다. 작가 소개를 먼저 할게요. 저도 의의라는 이 책을 보고 주나이다라는 작가를 처음 알게 된것 같아요. 원래 본명은 아이다 준이고 거꾸로 해서 준 아이다라고 하더라고요. 예명인가 봐요. 그리고 1978년생이라는 거 젊습니다. 근데 아직 교토 가면 한번 찾아가 볼까 봐요. 서점도 하고 아, 서점으로 네. 네, 계세요? 갤러리도 한대요. 그래서 잘생겼더라고요. 어떤 사진을 봤어요. 난 실물을 봤어. 아직도 남자 진짜요? 작가라는 게 이렇게 믿겨지지가 않아. 되게 여자 작가 같은 느낌이 있어가지고. 나는 그 독립 출판을 들고 그 뭐지? 그 있잖아. 에디션. 언리미티 에디션에 나온 적 있어. 아, 우리나라에? 그래서 만나서 그의 책, 다른 그 독립출판 책을 산 적이 있는데, 그때도 내가 실물을 보면서도, 네가 그렸어? 진짜야? 이러면서. 일본어로 말해보세요. 이분은 일본에서 지금 떠오르는 인기 그림책 작가기도 하고요. 이게 출간된 지 2개월 만에 2만 5천 부가 판매되면서 화제의 책으로 떠올랐다고 합니다. 네. 사실 이분은 2015년에 볼로냐에서 오늘의 일러스트레이터 선정이 되셨었고, 또, 길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전에 나왔던 그 책이 53회, 제53회 일본 북 디자인 콩쿠르에서 수상을 한 작가이기도 합니다. 이분이 지금
가장 화제작으로 보이는 게 의이기도 하지만 저는 괴물원이라는 책도 굉장히 좋아하고요. 또 길이라는 책이 또 상을 받아서 또 화제로 올라섰고 그 외에 마을도둑이라는 책도 있대요. 주나이다 작가는 작가가 좋아할 만한 그런 매력을 많이 갖고 있는 작가인 것 같아요. 특히 그림에서 전하고 싶은 것을 좀 강요하는 게 아니고 보는 사람이 좀 자유롭게 상상하고 어떤 이야기에 갇혀 있지 않고 자유롭게 연결되고 이렇게 즐길 수 있는 책으로 만들었다고 본인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책 설명을 좀 하자면 의는 사실 한국말로는 조사죠. 그리고 일본어로 노라고 해요. 문장에서 사실 일본어에서는 좀 많이 쓰는 그런 단어이기도 해요. 대화에서도 많이 쓰고 혹은 뭐 글을 쓸 때도 많이 쓰는 단어이기도 한데 이 노라는 것을 이용해서 다양한 소재를 엮어보는 어떤 엮음의 고리로 시작을 해서 이 책을 지었다고 합니다. 그림체는 전형적인 수채화예요. 요새는 그래픽적인 것들이 많은데 이건 전형적인 수채화로 처음부터 끝까지 이루어져 있고 이 책의 특이한 점은 처음 넘겼을 때 판권이나 어떤 작가 소개도 하나도 없고 면지도 없어요. 바로 이야기가 시작이 되고 가장 독특했던 게 예전에 우리 만화책 같은 거 많이 보거나 우리나라 고서 같은 거 보면 왼쪽으로 넘기는 것들 있잖아요. 그럼 왼쪽으로 넘기는 책의 형태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저는 사실 왼손잡이예요. 타고난 왼손잡이. 그래서 네, 제 뇌가 없었을 때 시절에 이렇게 글을 썼던 그런 느낌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추억이 생각이 났던 것 같아요. 책 내용은 사실 처음에 첫 장을 넘기면 소녀가 한 명이 등장을 해요. 그리고 텍스트로는 나의 나의 아닌가요? 나의 주머니 속의 성의 마음에 드는 코트에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 책은 텍스트가 많지 않아요. 그리고 그림과 그림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그런 그림책이기도 해서 의라는 단어를 따라서 마치 끝말잇기 하는 것 같은 느낌의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가는 형식이기도 합니다. 이 책의 내용은 처음에 소녀로 시작을 해서 소녀의 코트 주머니, 소녀의 주머니 속의 성, 성 속 방 안에 파란 이불, 이불 같은 바다 뭐 이런 식으로 쭉 연결이 됐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다시 소녀의 꽃모자, 소녀의 코트, 코트 속의 주머니, 그 주머니 속의 나 이렇게 해서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한 바퀴를 이렇게 뺑 도는 기분이 좀 드는데요. 처음에 등장했던 소녀가 마지막에도 등장을 해요. 그래서 이게 하나의 연결고리로 연결이 되면서 끝이 나는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마치 처음과 끝이 새로운 이야기로 또 뭔가 채워질 것 같은 그런 상상력을 자아내는 이야기이기도 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처음에 등장하는 소녀가 머리를 따고 있고 마지막에 등장하는 소녀가 머리를 풀고 있거든요. 이게 마치 조금 성장한 소녀의 모습을 연상하는 것 같은 기분이 좀 들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사실 주나이다 작가를 되게 매력적으로 느꼈던 거는 이분이 작품을 만드는 방식이었던 것 같아요. 어떤 이야기라든가 어떤 사건 중심이 아닌 뭔가 첫 문장에서 나의를 떠올리고 스스로 묻고 또 답해가는 연결 방식이 저도 막 뭔가 생각을 하게끔 만드는 그런 기분도 들고 뭔가 숨겨진 거를 막 찾으려고 하는 그런 느낌도 들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매력적으로 느껴서 이 책은 한 사자마자 10번도 넘게 계속 둘러서 봤던 것 같아요. 처음부터 끝으로 보고 끝에서 다시 처음으로도 보기도 하고 이 책에서 가장 좋았던 점은 처음에 바다에서 서커스에서는 조금 이렇게 연결이 될 수도 있구나라는 생각도 들었는데 산에서 숲, 도서관, 책으로 이렇게 넘어가는 장면이 있어요. 이런 게 어떤 연출 구성적으로 굉장히 예쁜 거예요. 그리고 너무 자연스러워서 이게 뭔가 이야기가 연결되는 느낌? 이 안에서 숨은 그림을 찾아야 될 것 같은 느낌? 그런 느낌이 들어서 굉장히 좋았고 비둘기 시계가 나오는 장면이 있어요. 그 장면은 저도 어렸을 때 이렇게 비둘기 시계가 있었던 것 같아요. 누구나 어느 집에 가도 막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이 이게 이 작가는 이제 일본 작가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뭔가 저의 추억을 조금 이렇게 되새기게 하는 그런 매력이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이 책을 한 권을 다 읽었을 때 여행을 하는 것 같은 기분이 들더라고요. 좀 마음이 여유가 없을 때 이 책을 한 번씩 들여다 보게 되면은 좀 마음이 여유를 갖게 되는 그런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매력이 있는 작가인 것 같아서 꼭 만나보고 싶습니다. 네. 교토에 가십시오. 네. 코로나만 끝나면 네. 교토로 당장 네. 주나이다를 만나러 한복 입고 가볼까 봐요. 세 분이 다 저만 빼고 의의를 한 권씩 가져와가지고
뭐야, 그러네요. 무슨 팬미팅 하는 느낌. 아, 사시지 않았나요? 네, 저도 샀죠. 저 사가지고 누구 줬어요. 이게 아, 그때 아, 얘기했잖아요. 선물하기 너무 좋다고. 맞아요. 누가 봐도 이렇게 수준이 높은 독자나 아니거나, 누가 봐도 일단 그림부터 예쁘고, 그리고 컨셉도 너무 재밌어서, 아무한테나 선물하기 되게 좋은 책이라. 역시 잘생겼어. 잘생긴 사람들이. 이력을 좀 보기는 했었는데 그런 말은 없었지만 일본의 전형적인 팬시한 그런 일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 전에? 그림책 하기 전에요? 네. 뭐 게임 일러스트레이션이라든가 아니면 팬시한 그런 일러스트레이션 쪽에 좀 더 있지 않았나. 왜냐면 그때 제가 구매했던 그 독립출판 책은 보석들이나 암석들이 막 이렇게 그러니까 형성 과정에서 균일하지 않게 막 튀어나오면서 돌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 돌의 섬광같이 되게 빛나는 그런 부분을 발레리나의 그 쉬폰 드레스처럼 표현을 하면서 그 춤추는 영상을 까만색 그 바탕에다가 계속 연속적으로 그리는 한 컷 한 컷 그리는 내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의랑 되게 비슷한데 연결은 안 되는 거예요. 그냥 하나하나. 오히려 컨셉에 가까운. 네네네네네네네. 이분 어쩐지 막 되게 강박증이 느껴진다니까요. 그럼 곤란한데요? 진짜 그 책. 들의 우리가 많이 처음 봤던 그 길 그 책도 좌우 대칭이었잖아요. 네, 네. 이와 괴물원 이렇게 보니까 진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바로 면지부터 대뜸 시작하잖아요. 네, 그 네. 책이 그러니까 판권 막 이런 걸로 이 책을 지저분하게 만들고 싶지 않다는 작가의 강박이 느껴지는 거예요. 이 책 안에는 판권이며 작가 소개며 이런 거 아무것도 없고 그 표사 뒷표지에 아주 작게 판권이 들어가 있고 또 괴물원도 보니까 편집자들은 습관적으로 판권부터 보지 않습니까? 어디지? 하고 한참 찾았는데 그 까만색 면지 맨 바닥에 이렇게 깨알같이 그게 판권이었나요? 네. 여기 양쪽 뒤에 이렇게 이거는 정말 작가의 강박에서 나온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독립출판을 해서 자기 출판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고 워낙 책에서 실험을 많이 하던 사람이다 보니까 의가 후쿠인강에서 나온 것 같더라고요. 이랑 개불원 두 권이 후쿠인강에서 나왔네요. 그러니까 그 후쿠인강에다가 제안을 하지 않았을까 이런 어떤 분위기나 지켜줘라 내가 이렇게 하고 싶은 그런 거 서로 존중이 되지 않았나 싶어요. 후쿠인강도 사실 그림책 아동 그림책으로서 그 전통과 그 자부심이 있는 출판사잖아요. 근데 이런 좀 파격적인 어떤 그 느낌을 딱 들어왔을 때는 편집자와 그런 분위기 세신에 이 역할 영향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저는 그냥 개인적으로 이 책을 봤을 때 되게 좀 놀라웠던 게 굉장히 반복적인 구조잖아요. 처음부터 끝까지 펼쳐지는 이미지가 하나도 없이 계속 단면으로만 네, 왼쪽에는 그림이 있고 오른쪽에는 글이 있어요. 글도 길지 않고 그냥 흰 여백에 정말 한 줄로 띵띵띵 있죠. 근데 되게 엄청 길이가 긴데 언제 끝나지? 뭐 이런 생각이 잘 안 들어요. 맞아요. 그렇구나. 네, 80페이지. 아무튼 80쪽이 지나가면서 똑같은 포맷으로 지나가는데 이 그림의 내용에 워낙 빠져가지고 같은 패턴으로 구조화되어 있다라는 지겨움을 못 느끼게끔 되어 있고 그 길에서도 그렇지만 애셔의 무한으로 돌아가는 어떤 이미지 그걸 이용했었잖아요. 길에서. 근데 이거는 이 책에서 이걸 이용한 느낌이에요. 그래서 처음에 등장했던 인물이 다시 돌아가게끔 되어 있잖아요. 다른 인물을 통해서. 그런 구조가 이 사람이 그거에 대한 재미를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구나. 책에 이용한 사례가 되게 많은 거예요. 이미지 장난을 친다거나 결합, 이렇게 생뚱맞은 걸 결합을 해서 어울리게 하나의 다른 대상을 만든다거나 그렇고 인물을 되게 사랑스럽게 그리는 그리고 언제나 이 사람 책을 내가 볼 때마다 느끼는 건데 지금 형식은 되게 왼쪽으로 넘긴다거나 막 일본스럽게 되어 있잖아요. 가로 쓰기, 세로 쓰기 한다거나. 근데 소울은 유럽이야. 맞아요. 이미지 자체가 주는 느낌은. 중간에 약간 일본적인 그 옛날 이야기들이 들어가 있다고 하더라고. 이런 도깨비. 맞아요. 천둥 도깨비. 이 도깨비 들어가 있고 하는 거에 일본 요소를 일부러 넣었다고 하더라고. 전작이나 독립출판을 알고 있는 입장에서 봤을 때 역시 편집자의 손길은 굉장히 중요하다.
후쿠잉깡의 편집자의 손길이 닿았을 때 책이 이렇게 달라지는구나. 어, 그 멀리 갈 필요도 없어. 길과 이 두 개의 사이만 봐도 맞아. 그 편집자의 느낌이 어땠다라는 거를 확연하게 느낄 수 있다라고 어, 생각을 하는 준아이다 군입니다. 난 실물을 봤기 때문에. 이게 양양하시다. 아, 제일 부럽습니다. 네. 아, 사인도 받아놓고요. 그냥 이렇게 네, 수줍게 나도 그냥 정말 네가 그렸어? 이렇게만 얘기하고 믿어지지가 않네. 막 왜냐면 외모랑 그림 분위기랑 너무 다른 달라서,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의아해하면서 책을 샀는데 그 사람이 그 사람이 될지 몰랐네. 깜짝이야. 저는 약간 위즈너 생각도 되게 많이 맞아, 맞아요. 맞아요. 이게 좀 재밌었던 거는 이렇게 밖으로 확장되는 느낌이 아니라 이거는 이렇게 안으로 맞아. 들어가면서 확장을 맞아요, 시키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처음엔 그 부분이 신선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구조 자체는 익숙한 면이 있는데 어, 계속 주머니 안으로 들어가서 그 안에서부터 갑자기 이야기가 확장 이런 식으로 되다가 저는 이제 계속 같은 구조로 반복되기는 하는데 뒤로 갈수록은 뭔가 더 이렇게 이야기를 확장시켜 나가야겠다. 그러니까 사실 이런 이야기를 읽다 보면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도대체 끝을 어떻게 내려고. 맞아. 끝을 보려고 이걸 보는 거죠. 약간 그런 느낌으로 이제 가서 이제 중간까지는 오오 이러면서 보다가 저는 이제 그 한 마지막 조금 되기 전에는 뭔가 아 여기서 벗어나려고 어떤 방향을 트는구나라는 생각은 들기는 했는데 그게 약간 좋은 부분도 있고 조금 잉 이런 부분도 있었어요. 이제 끝이 날 것 같아 라는 그 느낌. 네네네. 남은 종이가 얼마 없어. 그렇게 갔는데 근데 이 책이 너무 좋았던 거는 그러니까 서사적으로는 그랬을지 모르겠는데 이미지가 주는 힘이 너무 큰 거예요. 그래서 이 마지막에는 막 이제 그러니까 계속 서사로 이어지다가 마지막에 약간 태양의 첫 석양 무렵이 하면서 이미지로 약간 이미지가 이렇게 계속 이어지잖아요. 그러다가 어떻게 가려고 해 했는데 이 소녀가 나오고 다른 소녀가 나오고 그 다른 소녀를 통해서 또 다시 이제 돌아오는 구조를 이렇게 택한 게 너무 재밌었고 아까 이렇게 서다람님이 여러 번 읽어보셨다고 했잖아요. 네. 그래서 저도 이런 책 보면은 좀 신기한 게 이제 이렇게 거꾸로 읽을 수도 있나?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읽어봤는데 이게 뭔가 이렇게 서사적으로 연결되지는 않지만 그래도 뭔가 리와인드 막 그 장면을 이렇게 돌려보는 그치. 느낌처럼 맞아. 그런 재미를 또 이렇게 주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 방식 자체가 되게 정말 이거는 영리한 방식이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게 단순히 이미지로 소비하는 책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계속 볼수록 들더라고요. 근데 이 문장의 결론은 있잖아. 마침표를 찍는 데까지 보면 그 의라고 하는 것의 역할, 그 기능적인 문장의 기능적인 부분을 보여주는데 의미적으로 보면 사실 의로 쫙 연결되는데 나의 나야. 맞아요. 이 중간은 사실은 별로 의미가 없어. 맞아요. 이 문장으로 봤을 때 나의 나야. 나로 이르기 위해서 나로서의 어떤 나를 찾아가는 경험 같은 그런 느낌을 펜시하게 잘 푼 느낌이고 진짜 동화나 이런 것도 되게 열심히 봤나 보다. 그렇게 여성적이지라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어. 맞아. 감성이 아주 유럽 그 감성이. 일본 지브리 특유의 정서도 좀 저는 느껴졌어요. 맞아, 맞아. 네. 지브리도 그렇잖아요. 뭔가 이렇게 시원히 일본과 유럽이 함께하는 맞아, 맞아. 그 정말 그게 되게 신기하긴 해요. 이렇게 반복적인 구조가 반복되는 책이 80페이지에 걸쳐서 갈 때 되게 지루해지고 그냥 쓱쓱 넘어가기 쉬운데 계속 뭐가 이렇게 똥 때리는 듯한 느낌? 그리고 이게 맥락이 없어서 그런가? 그러니까 보통 어떤 맥락을 가지고 논리적인 맥락을 가지고 이어지게 이렇게 그게 이제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거는 전혀 맥락이 없잖아요. 도대체 그냥. 근데 내가 생각할 때 이거는 일종의 깍꿍책이야. 의외성을 계속 그렇지. 하는 거야. 그 의외성을 계속 사람들한테 자극을 주는데 그 자극이 끊이지 않고 지겹지 않게 잘 설계가 돼 있는 거지. 저는 그게 텍스트의 힘도 있다고 느꼈어요. 그러니까 이게 한 줄인 게 되게 상당히 피로감을 덜 준다고 해야 되나? 그런 것도 그렇고 이 그림 안에서 무엇을 포커싱을 해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뭐 예를 들면 책장의 책의 틈새라고 돼 있잖아. 틈새라고 하는 쪽을 찾아가는 거야. 그런지 얘를 이제 발견하게 되고 그 다음 얘가 나오는. 그렇지, 그렇지. 보통 힌트를 준단 말이죠. 근데 얘는 힌트도 없어, 그죠?
아니야, 저 찾아보면 있을까?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있어요. 뭔가 그거를 부각시킨다거나 아, 그런 게 별로 없이 나란히 딱 놓는데, 그러니까 천둥 소리, 망토 할아버지의 손녀 딸의 다 명사 음악 선생님이 레스업한다. 이렇게 덩어리져 있어요. 명사, 명사, 명사. 그러니까 이 앞에 할아버지 손녀 딸 여기 나온 것 중에서 가장 눈에 띄는 이미지는 호랑이란 말이지. 거기 그리고 레스업한다는 존재감이 없는데 그 레스업한다를 이어지. 그 맥락은 맞아요. 어. 그거를 다 앞에 장면에 있지만 뒤에 돌아가야 발견할 수 있는 맞아요. 그런 의외성을 계속 주고 그게 또 그냥 있고 입구가 아니라 어떤 문을 열어서 들어가는 것도 있고 되게 통로적인 것도 있고 빠져나오는 것도 있고 그래서 그 주민 줌아웃 예전에 맞아요. 이스트 반야야 반야 그런 이름이었어 비슷한 그런 이름이에요. 그 주민 줌아웃에 들어가는 맞아. 그 느낌인데 그 사람 훨씬 논리적이거든. 근데 이거는 논리성은 없어. 되게 깍둥이 그래서 어떤... 또 편안하기도 한 것 같아. 맞아요, 맞아요. 그렇게 판타지를 연결하는 게 아니니까. 사실 이미지 놀이고 아이들도 되게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래서 이걸 해보라고 하고 싶더라고. 그림 그리기 좋아하는 애들한테 그 선물 준 애가 딱 그림 그리기 좋아하는 애였거든. 너도 이런 식으로 한번 해봐라고 하면서 선물로 줬거든요. 좋아했겠네. 되게 신기하다. 막 이러면서. 그치. 그리고 이 뭐라 해야 되지? 저 글에 이렇게 지배되는 인간으로서 이 의 자체가 조사 아까 조사 의잖아요. 다음을 읽어야만 하는 그 욕망을 읽어야지. 맞아 진짜. 그래서 결론이 뭐야? 이렇게 면이 많아도 지루할 만해도 그래도 아, 이 다음은 뭘까? 그치, 이 다음은 뭘까를 되게 자극하는 말인 것 같아요. 의라는 그 조사 자체가. 그래서. 근데 그 나의 나로 끝나는 건데 그 중간의 여행이 나로 딱 도착을 하기 너무 기분이 좋았어. 그쵸, 맞아, 맞아. 다시 딱 만족스러웠어. 굉장히 만족스러웠어. 되게 좋았던 그 그러니까 기억이 있고. 우리 또 맥락 있는 걸 좋아하는데 맥락 없이 흘러가다가 나로 딱 귀결됐을 때 이 만족감. 근데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그 의의를 잘 사용을 안 하잖아. 그쵸. 없애려고. 맞아. 아니 없앤다기보다 정확하게 사용하려고 하는 거지.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일본 애들은 되게 진짜 빈번하게 사용하거든. 그래서 그 어디 본 것 같은데 어디 책 속의 글인가 이런데 이 준하이다가 사람들이 너무 막 그걸 많이 써서 그걸로 발상을 시작했다고. 맞아 맞아. 그 노를 여러 형태로 기능으로도 쓰지만 어디에 정확하게 소속이 되어 있는가에 대한 그 출처를 굉장히 밝히기를 좋아하는 것 같아. 우리나라에선 사실 이런 문장을 쓰면 이제 편집자가 중간에 없애죠. 네. 나의 아니고 내. 맞아 맞아. 일을 덜 쓰도록 권장을 하는데 또 이렇게 적극적으로 썼을 때 이 쾌감이 그쵸. 어떤 위치에 대한 부분을 잘 사용을 안 하는 것 같은데 뭐 내 책상 속 뭐 노트 뭐 예를 들어 그러면 그러잖아. 그러면 일본 애들은 나의 책상의 속의 뭐 노트 뭐 이런 식인 거야. 근데 약간 그게 듣다 보니까 리듬감처럼 느껴지기도 하네요. 그러니까 이 불필요한 그 조사기는 한데 뭐뭐의 뭐뭐의 이렇게 반복되는 게 약간 리듬처럼 느껴져서 뭔가 또 읽을 때 나쁘지 않은데요. 그 워낙 빈번하다 보니까 또 일본 문화 영향으로 만들어진 책이다 보니까 일본에서도 이런 이미지 놀이와 그런 늘 쓰고 있는데 그 깨닫지 못했던 어떤 지점에 대해서 같이 상기시켜주는 부분이 있으니까 나 아까 뭐 2만 5천 부? 와 일본에서 판매된 아, 그런 거죠. 엄청 많이 팔렸네. 하긴 근데 걔네 뭐 인구가 1억이니까 뭐. 근래 일본 책들 눈여겨 안 보긴 했는데 아 그냥 조금 뭔가 비슷비슷하네. 약간 이렇게 거리 두고 보다가 이거 보고 아 역시 일본 살아있어. 막 일본 글책 살아있어. 근데 일본은 왜 기업이 대기업보다 중소기업이 더 많다고 하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책도 대형 책도 뭐 많지만 되게 중소군의 어떤 그런 책들이 되게 많고 다양하죠. 이 괴물원도 사실 내가 지금 제목이 내가 생각이 안 나는데 다 같은 일본 작가의 굉장히 비슷한 작업이 있어. 밤에 어떤 이런 그 이민 그러니까 이사를 하는 듯한 그 죽음의 신과 같이 막 이동. 움직이는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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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이미지랑 그치 굉장히 비슷해. 네. 그거
되게 일본 정서인가? 라고 할 정도로. 일본 책 아니잖아요. 아니요, 그분이 아마 일본 이민자일 거예요. 아. 그, 약간. 일본인이었는데? 아, 그래요? 네, 그런가. 근데 태어나고 산 곳이 일본은 아니에요. 아, 그래? 일본 책이라고는 전혀 생각을 못 했는데. 아, 진짜? 그 막 옷이나 이런 패턴 되게 예뻤는데. 어, 맞아요. 이사 와타나베라는 작가였는데. 아, 이름이. 나는 이름만 보고 그 일본 책인 줄 알았어. 어, 진짜 이미지 완전 비슷하지. 완전 비슷하지. 거의 완전 누가 보면 누가 보면 표절이야? 뭐 이렇게 느껴질 정도로 굉장히 비슷해. 이거 어디서 나왔어? 출판사? 이거는 책빛 출판사에서 나왔어요. 아. 그게 저기였죠. 그때 뭐죠? 사일런트 북이었나? 네, 맞아요. 네. 사일런트 북. 글 없이 이제 이미지로만. 그걸 두 개를 이렇게 비교해보면서 오, 뭐지? 근데 이 괴물한 내용이 훨씬 더 쉽고 그쵸. 좀 이렇게 친숙해. 근데 이 이동은 굉장히 어려운 책이야. 어, 네. 어둡고 어, 글이 자체도. 없고 막 그래서 그 소재 자체도 이거는 난민들의 맞아요. 맞아요. 네. 네. 난민들에 관한 이사 와타나베는 리마에서 태어나서 페루 리마. 아, 남미 사람이구나. 근데 이민자 집이었던 것 같아요. 제 기억으로는 저도 기억이 정확히 나진 않는데 네. 뭔가 이렇게 뭐 3세대나 2세대 네. 이쯤에 되는 이름이 그래서 와타나베가 들어갈 거예요. 그렇구만. 자, 다음 책 한번 소개해볼까? 춘기가 하반기 그림책으로 꼽은 책은 소복이 작가의 왜 우니? 라는 책입니다. 이것도 페이지가 상당해. 네, 페이지가 아, 상당해요. 요즘 트렌드가 아주 다들 페이지가 이제 40 그림책은 40페이지 이런 거 폐기해야 될까 봐요. 엄청 길어. 어, 얘는 몇 페이지였을까? 100페이지 넘죠? 아마? 그래? 어, 그런가? 이분은 워낙에 좀 베이스가 만화 쪽이시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116쪽입니다. 네, 100페이지 넘습니다. 오, 역시 정확도 편집자의 눈으로 세상의 달인 이런 데 나가야 돼. 그러니까요. 집 없는데 100부자라. 네, 내용이 소개를 해보겠습니다. 여기도 이제 면제부터 이야기가 시작되는데요. 표지를 딱 넘기면 한 아이가 등장을 해요. 뭔가 이렇게 입술을 이렇게 물고 있는 모습의 아이가 등장하고 그 다음 장을 넘기면 아이가 이제 울기 시작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니까 애가 이렇게 점진적으로 이렇게 쭉쭉쭉쭉 표현이 되어 있는데 막 울다가 중간에는 엉엉 우는 장면이 있고 그러다가 갑자기 이제 눈물을 조금 그치고 어디론가 향하게 됩니다. 그 다음 장에서 보니까 또 울고 있는 어떤 아이를 만나게 돼요. 그러면서 너는 점점점 하고 바로 옆에는 왜 우니? 라고 제목이 나와요. 저는 그냥 이 장면이랑 이 보여주 면지에서 보여주는 이 장면 자체가 이 전반적인 책의 전체적인 내용이고 메시지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다음 장면에는 이 아이가 우는 이유가 이제 등장을 해요. 장면이 되게 크게 보여지고 있어요. 방문을 딱 열었어. 열고서 아이가 엉엉엉엉 울고 있어요. 그리고 다음 장을 보니까 엄마가 있는 줄 알았는데 엄마가 없어서 울어 라고 하면서 울고 있고요. 또 그 다음 장면에는 주인공의 친구인 듯한 아이가 등장을 해가지고 울먹울먹 하는 표정으로 이 아이를 만나고 있어서 이 아이가 넌 왜 우니? 라고 또 물어봤더니 엄마가 없는 줄 알았는데 얘는 엄마가 있어서 울어. 왜냐면 엄마 몰래 아빠랑 같이 슈퍼에 가가지고 군것질 먹으면 안 되는 군것질들을 잔뜩 사왔는데 엄마가 있어서 내놓으라고 해서 울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주인공이 계속 이제 누군가한테 왜 우냐 그러니까 울먹이는 사람들한테 다가가서 왜 우냐고 이유를 물어보는 그런 컨셉을 가진 책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 장면도 이제 삼촌이 멜로드라마를 보면서 울고 있으니까 왜 우냐고 물어봤더니 싸워도 사과하면 또 만날 수 있었는데 이번엔 아니어서 울어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 주변에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왜 우냐고 계속 물어봐주는 책이거든요. 근데 저는 이게 이제 하반기에 좋은 책을 이제 우리가 뽑자고 말을 했을 때 왜 이 책을 뽑았었냐면은 그냥 이게 제가 듣고 싶은 말이었던 것 같기도 해요. 왜 울어? 그러니까 너무 기본적인 감정이기는 한데 왜 우는 이야기를 하는 책을 우리가 되게 많잖아요. 사실 이거는 엄청 이렇게 갑작스런 발견은 아니고 어느 곳에서나 있었던 이야기이기는 한데 이렇게 기본적으로 이제 운다는 감정에 대해서 이렇게 집중을 하면서도 이거를 되게 다각도에서 이렇게 너는 왜 울어? 그 너가 되게 다양한 너가 있는 게 너무 좋았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이제 어떤 주인공이 있고 그 주인공이 왜 우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막 차근차근 하다가 그 이유를 밝혀내는 구조로 끝나는 이야기들이 많았는데 이거는 되게 여기저기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 등장하는 모든 사람들이 우는 이유가 다 자기만의 이유가 있고 그 이유가 되게 누구나 한 번씩 경험했던 그런 수군가는 이유이기도 하고 그런 것들을 되게 잘 잡아내가지고 이 운다는 이야기를 가지고 100페이지가 넘는 이야기를 만들어낸
이 소복이 작가의 집념도 마음에 들고, 그리고 사실 나이부터 어른까지. 그렇죠. 그리고 사실 이제 초반에는 이게 계속 이제 어떤 인물에 집중을 해가지고 그 인물이 겪을 만한 뭐 아까 뭐 잠이 혼자 들었던 아이한테 가가지고 너 왜 우니? 엄마가 없어서 울어. 막 약간 이런 식으로 조금 작았다가 이것도 이제 확장이 조금씩 되기 시작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조금 더 우리가 그 눈물의 다양한 이유를 이렇게 찾아 나서는, 그리고 너무 다양해요. 그리고 심지어 어떤 아이는 우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말을 하고 있어. 우는 게 언어이기도 해. 라는 식으로 이렇게 다양하게 이렇게 눈물의 의미를 이렇게 얘기해 주는 것도 좋았고, 이 마지막 장면에 보면은 등장인물들이 모두 나와가지고 서로가 서로의 눈물을 이렇게 닦아주는 장면이 있잖아요. 이 장면들도 너무 좋았고, 그리고 자랑해야겠다. 맨 마지막에는 그 작가의 사인이 있는데 그 아래 자 사춘기에게 네 얼마 전에 만나 뵈서 이렇게 받았다는 성산동 주민이신 네, 작가님 그런 자랑의 책이기 때문에 이것은 저의 올해 하반기의 책이다라고 생각이 들었고, 제가 이제 원래 소년의 마음 그 책도 되게 좋아했었는데 소복이 작가님의 항상 그런 것 같아요. 뭔가 거리감을 되게 잘 쓰신다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뭔가 작가가 자기 얘기를 하려고 할 때는 그 거리감 조절이 되게 어려울 수도 있잖아요. 근데 아마 이 왜 우니도 어떻게 보면은 이분이 만화 그리는 법 올해 나왔던 이 책 제가 이렇게 읽었었는데 보니까 주변에서 소재를 되게 많이 찾는다고 써 있더라고요. 만화는 이제 좀 그런 경우가 많다고 이렇게 쓰셨었는데 그런 거리감 조절을 되게 잘한다고 생각을 했고, 왜 우니 다음에 나온 책이 또 하나가 있어요. 엄마 말고 이모가 해주는 이야기 해가지고 이것도 엄마의 입장에서 얘기를 해주는 게 아니라 어떤 아이들이 이렇게 문제를 겪고 있으면 그게 엄마가 아니라 이모의 입장으로 이렇게 조금 얘기를 해주는 게 더 편하고 더 그러네. 가깝게 그런 방식의 이야기를 되게 잘하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고, 제가 진짜 올해 하반기 그림책 이 상반기보다 좀 어려웠거든요. 왜냐하면은 저도 이제 그림책을 이제 자꾸 보는 일을 하다 보니까 강박이 좀 생기는 것 같은 기분이 드는 어떤 거예요. 강박? 그러니까 좋은 그림책이 뭐지? 라는 생각이 계속 드는데 그게 막 서사적으로 되게 완벽해야 되고 이미지적으로 완벽해야 되고 누구한테나 줘도 아 좋다고 말할 수 있는 그림책이 좋은 그림책인 것 같기는 한데 나한테도 그런지가 되게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런 질문 진짜 많이 받을 거 아니에요. 뭐가 좋았어요? 요즘에 뭐가 좋았어요? 근데 맞아. 그거를 대답하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거든요. 왜냐하면 나는 이 한 장면이 좋고 이 제목이 좋고 이 인물이 좋아서 좋은 그림책이 될 수도 있는 건데 내 취향은 이제 뒤로 해야 되고 약간 그런 것들이기도 하고 그냥 네. 남들이 다 좋다는 거를 좋아해야 될 것 같은 그런 맞아. 기분도 좀 들기 시작하는 어떤 약간 저 스스로의 책의 사춘기? 같은 게 지금 있어가지고 되게 고민이 되던 그런 시점에서 이제 이 하반기 그림책을 고르게 됐었는데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소복이 작가가 낸 만화 그리는 법에서 이 책의 그 뒷표지를 보면은 이런 말이 있어요. 만화가 꼭 웃길 필요는 없다는 건 알 것이다. 억지로 웃기면 안 웃기다는 것도 알 것이다. 그러니 애쓸 필요 없다. 예상하지 못했던 곳에서 웃을 것이고 의도하지 않았던 곳에서 감동할 것이다. 이 말이 되게 뭐 내 고민에 뭔가 이렇게 핵심을 탁 찌르는 말인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냥 뭔가 예상하지 못한 어떤 곳에서 내 마음을 이렇게 움직인 책이라면은 그게 나에게 좋은 책이겠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렇게 막 횡설수설 과장했지만 어쨌든 나한테는 이 책이 안 했어. 네, 되게 좋았던 것 같고 우리 계속 힘든 시기잖아요. 계속 힘든 시기를 이렇게 막 가져가고 있는데 저는 그럴수록 뭔가 이제는 막 다들 이제 좀 체념한 모습이고 그러니까 표정이 없어지는 모습이 계속 드는 거예요. 이렇게 운다는 감정도 이제는 드러내지 않는 것 같았던 시점에 딱 정말 여기 표지처럼 이렇게 비가 막 똑똑 내리는 것처럼 뭔가 감정을 확 일으키는 그런 책이었어가지고 네 좋았던 것 같습니다. 의이랑 좀 비슷한 느낌인 게 그 외운이 반복되는 그쵸 네. 엄청 많이 반복되고 그쵸. 거의 똑같은 형식으로 쭉 가요. 끝까지 반복될 거예요. 네네네. 그래서 되게 그 비슷한 그 느낌이 있고 운다는 것은 무엇인가 각자의 이제 사정을 짤막하면서도 구체적으로 알려주는 그 느낌이고 만화 베이스로 된 그 느낌이라서 어떤 거는 좀 어렵고 어떤 거는 굉장히 잘 풀었고 막 이게 되게 여러 가지가 들어가 있다 보니까 한 개인한테 다가오는 그 함량이 이 책이 다는 아닌 것 같아요.
아까 말한 대로 어떤 한 장면만 꽂힐 맞아요. 수도 있고. 근데 한 작가가 이렇게 다양하게 풀어낸 거는 진짜 아까 뭐라 그랬지? 진념. 그래. 그건 인정. 힘없는 관찰력. 왜냐하면 계속 상상을 했을 거 아니에요. 저 사람 어떤 울고 있는 사람이 왜 울까라는 거를 계속 생각을 해봐야 사실 이런 답이 나올 수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어떤 한두 몇 장면이 사람들한테 확 그래 이게 바로 내 마음이야 라고 이렇게 딱 짚어주는 게 있느냐 없느냐가 저런 책의 성패 가름할 텐데 맞아요. 그런 거를 좀 이렇게 섬세한 분이시고 다정한 분이시라는 느낌이 그러니까 왜 운이라고 묻는 것 자체가 이렇게 좀 훅 다가오는 느낌이 있잖아요. 우는 사람은 사실 이렇게 약간 좀 외면해줘야 될 것 같고 혼자만의 시간을 갖게 해줘야 될 것 같고 이게 이제 요즘의 태세인데 왜 운이라고 훅 그 감정에 들어가가지고 물어봐주니까 약간 그것도 생각이 난다. 예전에 왜 소녀시대 있잖아요. 소녀시대가 9명 나왔을 때 헉헉했거든요. 슈퍼주니어도 되게 많았고 왜 이렇게 애들이 많아진 거야? 그랬더니 누가 가지각색의 스타일을 다 한꺼번에 보여주면서 이 사람도 유입시키고 저 사람도 유입시키고 이게 하나씩 하나씩 전체가 마음에 들지 않아도 뭐 하나에 꽂히면 그 팬이 된다라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소복이 작가님이 전략이 전략이 그런 전략이지 않았을까. 맞아요. 그리고 또 이 만화가 특유의 위트. 맞아. 재미있는 그, 부분도 네. 있고. 이렇게 칸을 활용해서 이렇게, 뭐 이렇게 보여주는 장면들이나 이렇게 다, 그러니까 그 반복을 지루하지 않게 하려고 되게 많이. 근데 난 첫 장면부터 거지. 약간 충격이었어. 자던 엄마가 없고 아빠 옆에 누워있어. 근데 애가 울면서 다가와. 그 첫 장면부터 처음에는 엄마가 없어서 갑자기 이게 뒤에 이유가 나오잖아. 그쵸, 맞아요, 맞아요. 이게 무슨, 뭐지 해서 막 한참 생각했어. 본인의 일상을 담으신 거 아니야? 아, 애기가 있으셔? 어, 네.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런 것들이 되게 재밌었고, 점점 더 이 그림책 쪽에 자신의 역량을 좀 많이 보여주는 예전에 그 뭐지? 이렇게 위에 이렇게 뿔같이 하나 달린 그 책, 그러니까 우울에 관련된 게 있었던 것 같은데. 아, 뭐지? 그 녀석 걱정. 맞다. 그러니까 그림만 그렸죠, 그거. 네, 그거 나왔을 때 약간, 뭐랄까, 이 이질감과 생경함이 뭘까? 막 이러면서. 근데 이 책 평이 되게 좋았었거든요. 맞아요. 그리고 굉장히 단발마로 표현한 그런 부분이 있어요. 어렵게 표현하지 않고 굉장히 쉽게 표현을 했는데 그 약간 그 이질감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 부분을 점점 좁혀오는 것 같은 느낌이 있어. 자기 스타일을 보여주면서. 저도 이제 약간 소복이 작가님의 그림이 그림책에 이렇게 화면을 장악하기에는 너무 뭔가 가볍다는 느낌? 그런 게 좀 있어서 이렇게 되게 좋아하지 않았는데. 고급스러운 언어야. 화면을 장악하지 않는 느낌. 애둘러서 까는 건가요? 진짜 많은 작가들을 접하다 보니 이런 용어만 잘라주세요. 나도 배워야지. 화면을 장악하는 느낌이 약한 것 같아. 약간 뭐요? 근데 또 점점 진짜 그게 생기는 것 같다는 생각이 요즘에는 이런 느낌도 하나의 트렌드로 자리를 잡은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런 것도 있어요. 네. 처음에 웹툰을 볼 때 되게 진짜 그냥 선 되게 가벼운 선으로 뭐 하는 그런 오빠 왔던가? 뭐 이런 장난해? 뭐 이런 그런 느낌이었지. 그거 진짜 애들이 공책에다 낙서하는 게 이제 이게 웹툰이 되고 그런 걸 보고 되게 충격 뭔가 이런 게 있었는데 점점 그게 또 하나의 문화가 돼서 근데 거기 속에 담긴 서사가 단단하면 그런 게 모두 다 용납이 되고 맞아요. 근데 그림책 쪽에서는 사실 옛날부터 그랬던 것 같아. 내가 전에도 맞죠? 얘기했지만 막 있죠. 도저히 뭐 화면을 장악하는 건 둘째치고 막 어떻게 이렇게 기초적인 드로잉도 안 되지? 막 이런 그 느낌의 책도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책이 셀러가 되기도 하고 셀러가 되기도 하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사실 그림을 여러 잘 그리는 친구들이 상처를 엄청 받는 거야. 왜 나는 안 되고 얘는 되지? 진짜 공감하시죠? 200장씩 그려보세요. 근데
근데 사실은 문제는 그게 아닌데 있는 거거든.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답은 스토리텔링에 있는 거야. 맞아요. 그 어떤 식으로 대중하고 소통을 하려고 하는지에 대한 그 고민이 수반되지 않고 그냥 그림만 잘 그려서는 이게 안 된다. 서영경 작가가 되게 멋있게 얘기했더라고요. 화면을 장악하는 것처럼 불통의 잔혹함 뭐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그게 되게 공감이 됐어. 그 예술가들이 짊어져야 되는 그 어떤 내 안에 뭔가 있긴 한데 그거를 소통시키지 못하고 계속 표현을 하는 그 잔혹한 현실 뭐 이런 것들이 이게 남의 얘기가 아니라 그림책판에서도 굉장히 많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지. 그런 면에서 서봉희 작가님은 뭐 그런 거하고는 거리가 멀지만 만화 쪽에서 온다라고 하는 그런 것보다 그냥 그 그림에서 보여주는 조형적인 그 형태가 되게 생경했어. 못 그린다 잘 그린다라고 아니라 그냥 굉장히 생경해서 좀 고민이 됐었지. 그 녀석 걱정 뭐 이런 거 보면서도 아, 그림이라는 게 뭘까? 이게 도대체 이야기 서사에서 어떤 식의 힘을 발휘할 수 있을까? 되게 좀 왔다 갔다 하게끔 고민을 하게끔 했었는데 요새 소복이 작가 작품을 보면 아, 그냥 자기식의 어떤 단단한 또 서사와 함께 그런 것들을 마련한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거 좀 그 진짜 별 필명이신데 이름이 그냥 푹 바뀌었어. 네, 그 이름과 그 스타일이 너무 잘 어울리고. 그러네. 근데 그 왜 소복이시냐고 만났을 때 이제 질문이 나와서 여쭤봤는데 정말 눈 두덩이가 이렇게 항상 이렇게 소복하게 그래서 소복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생각지 못한 이유다. 저 캐릭터하고 되게 비슷하게 생기셨어. 아 진짜요? 아 그렇게요. 그래서 아 귀여우시네. 아, 귀여우시네. 나름 하나의 장르신 거예요. 맞아요. 장르. 그래 맞아. 그 말이 맞는 거 같아. 맞아요. 자기식의 어떤 장르가 있는 거 같아. 아까 까다가 이제 다시 올려친다. 아니 근데 뭐 화면을 장악하는 힘이 작다라는 거는 그거는 본인도 알 것 같아. 본인도 알기 때문에 힘을 더 다른 데로 분산해주고 하기 위해서 자기식의 조형을 갖기 시작한 느낌이야. 맞아요. 그 녀석 걱정에서는 사실 이야기에 이렇게 흘러가면서 그런 부분들이 되게 애매하게 다가왔거든. 근데 이 외운이 같은 경우에는 길이도 길지만 거기 안에서 내가 무엇을 하려고 하는지를 좀 더 충분히 보여주는 것 같은 느낌이라서 좋았다라는 생각이 들었어. 좀 길긴 해. 그림책과 그 약간 만화의 경계선에 있다라는 생각이 좀. 저 하나 질문이 있는데요. 의랑 얘랑 비슷한 구조라고 했잖아요. 네. 의는 사실 크게 지루하다는 느낌이 사실 없었거든요. 그 차이점은 그림에서 오는 거예요, 결국? 아니요, 아까도 아니요. 말했지만 이건 되게 현실적인 얘기거든요. 네. 외운이는. 그래서 사실 판타지가 거의 없어요. 아, 그래서. 네. 근데 이제 의는 되게 아까 말한 대로 의외성. 맞아요. 막 까꿍. 깜짝 놀랐지. 저런 걸 약간 이제 편히 우리끼리 얘기할 때 나열식 구조라고 하는데 그런 책들이 꽤 많잖아요. 그래서 관념을 나열하든 이미지를 나열하든 그런 게 의외성을 주지 못하면은 진짜 이제 지루해지는데 외운이는 의외성이 약간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고 그래서 그 약간 중간적인 것 같고 근데 이제 의 같은 경우는 계속 진짜 까꿍의 의외성이 맞아요. 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또 하나 배워갑니다. 뭘 또 배워. 그게 정답은 아니에요. 그냥 느끼는 우리들끼리 수다 떠는 거야. 자 다음을 얘기하겠습니다. 피터 반덴 옌데. 아 이름도 어려워. 왜 이렇게 어려운 네덜란드예요? 아니야. 이름이 왠지 벨기에. 아 벨기에. 벨기에 네덜란드 쪽인가? 1985년생 그 벨기에 놈인데. 아. 동생 아는 동생. 이 책을 그냥 알라딘에서 미리 보기로 한 두어 장 보고. 바로 샀어. 표지도 너무 멋있어가지고. 그러니까요. 그냥 알아서 잘 그렸겠지라고 생각이 들면서 역시. 샀고 제목이 원래 원어로는 방랑자
라는 그런 언어인데 이거를 먼 여행이라고 바꿨더라고요. 사실 제목이 조금 살짝 마음에 들지 않는다. 이거야말로 사실 나열식 같은 느낌으로 되어 있는데 이 나열식을 하나로 나열식 잔치야. 심지어는 이 책도 오늘 정말 죽여준다. 96페이지야. 야, 오늘 일관성 있는 도서인데 이제 앞으로 글책을 길게 만드는 걸로. 근데 처음에 약간 서사처럼 이야기를 시작을 해요. 되게 인간 같은 스트라이프 옷을 입은 남자와 이 외계 행성에서 온 듯한 반달을 머리에 꽂은 악마 같아. 되게 뿌리 같은 그런 눈이 막 번쩍번쩍 빛나는 초승달. 초승달이. 그치. 초승달을 머리에 박은 난 그냥 플로만 생각했는데. 한 남자인지 여자인지 모르겠다. 남자. 하얀 종이배를 하나 만들어서 띄워요. 아주 커다란 배와 함께 띄우는데 내 생각에는 이 배와 이 종이배가 같이 여행을 탐사를 떠나는 그래서 여기 보면 탐험 익스플라티오라고 라틴어로 되어 있어요. 라틴어로 답사, 정찰, 탐색이라고 하는 이제 글자를 적은 저게 아래쪽은 잠수함 같은 거잖아요. 네네네네. 그게 저 악마 같은 사람이 거기서 온 건가? 이게 근데 뒤에서 보면 저 또 간간히 보이기도 하는데 이 배가 사실은 여행을 좀 같이 떠난 그 느낌으로 같이 이제 가고 있고 얘 배는 또 따로 있어요. 뒤에 중간에 나오거든요. 이 초승달 배는 또 따로 있어요. 그래서 사실 정체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종이배가 하나 떠납니다. 근데 나중에 보면 이 종이배가 아닌 걸로 나오거든요. 이 배에 탄 선원일 수도 있어. 이 익스플로러 라티온과 뭐 하여튼 거기에 탄 그 선원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종이배가 갖가지 이 바다의 신비로운 생물들을 만나고 환경을 만나고 하는 거를 표현을 했는데 아까 그 데이비드 위즈너 얘기 나왔잖아요. 데이비드 위즈너의 약간 심각 버전. 그리고 이 그림을 딱 보자마자 이 펜질, 이 크로스 해칭이라고 한대요. 검은 펜으로 수백 번을 만져서 그린 듯한 이 바다의 이 안의 모습. 처음에는 되게 현실적인 그 느낌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 면을 채우는데 하나도 빈틈이 없어. 이 면과 면 사이에 채워진 그 모든 대상들이 다 스토리를 지닌 것처럼 구성이 되어 있다. 몇 장 지나가면 막 판타지가 시작돼. 인어인지 물고기인지 모르는 내가 어떻게 보면 종이배가 발견하지 못하는 이 세계에 대해서 작가가 관념적으로 그려주고 있는 것이 지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종이배가 여행을 하면서 보고 느끼고 하는 장면들이거든요. 근데 이게 전 세계를 여행하는 듯이 보여주고 있어요. 맹그로브 숲도 보여주고 맹그로브 숲 안에 사실 종이배는 여기에 띄어 있는데 종이배가 보는 거는 이 위에 있는 현상인 거죠. 근데 이 아래에 어떤 재미있는 것들은 발견한다기보다 이 사람이 상상하는 얘기이고 이 정글로 들어가면서 느끼는 감정들을 괴물이나 혹은 신비한 동물들, 뭐 가재를 타는 이상한 해마 같은 인간이 막 나오고 이런 것들이 발견과 느낌에 관련된 내용인 거지 이 종이배의 서사를 특별히 막 보여주고 있거나 그런 거는 아니에요. 분명한 건 해양에 관한 탐사, 여행 에 관련되어 있고 그 해양의 느낌을 이 사람이 정말 잘 표현하고 있다라고 보여지고 이게 쭉 이제 가다 보면 되게 재미있는 게 자연의 형태나 신비로운 부분들이 보여주는데 책 안에 제가 지금 포스트잇을 막 붙여놨잖아요. 이 포스트잇을 보면 오로지 이 책의 글자에는 배의 이름에만 들어가 있어요. 글자가. 근데 그 배의 이름이 줄 베르네 해저 이만리 에 나오는 뭐 일러스트레이터들 이름 두 명의 되게 유명한 일러스트레이터가 있대요. 해저 이만리에서 자기가 이 이야기를 구성할 때 영향을 많이 받았고 이미 11살 때쯤에 이 이야기들을 구상하기 시작했대요. 와, 11살이요? 11살 때. 천재네. 천재네요. 이야기들을 막 이제 만들어가고 상상하면서 자기가 소설을 읽고 시를 읽고 하면서 이 자연에 대한 어떤 경외감들을 키워가면서 이미지를 만들었고 실제로 자기가 이렇게 나가서 관찰을 해보니까 경이로운 자연 속에 인간의 이 행태 뭐 석유 시추를 한다거나 그런 속에서 또 모험이나 이런 것들이 막 보여지고 탈출하면서 뭐 종이배가 막 총에 맞기도 하고 석유 시추하는 데서 탈출하는 한 생명체를 구하는
그런 모험담도 좀 들어가 있어요. 그때 이 소라 고등배를 타고 온 초승달 인간이 갑자기. 네, 보이거든요. 얘가 이제 같이 막 판타지에 있는 동료들과 함께 막 구하러 오고 구해진 다음에 또 종이배는 종이배대로 자기 여행을 또 계속 해 나가는 내용이 이제 되는데 인간의 세계에 다가왔을 때 주로 배의 이름이 해양 생물의 그 목과 있잖아요. 그 종류. 종류에 대해서 보여주거나 아니면 그 질베르네 뭐 해저 이만니에 나오는 어떤 이야기에 기반돼 있거나 그렇게 돼 있는데 쭉 마지막까지 막 이 사회생활이 이루어지는 데잖아요. 여기에 이런 이상한 생물들과 동물들과 인간이 막 같이 어우러져서 살고 있어요. 이거는 작가가 사회를 보는 자기식의 어떤 감성이겠죠? 근데 되게 놀라운 거는 종이배가 이제 뭔가 현란한 항구와 도시를 넘어서 한적한 동네로 들어가고 있어요. 한 집으로 향해요. 누군가 문을 열고 나오죠. 종이배가 갑자기 스스스스스스스 하더니 한 존재가 돼요. 얘인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얘가 탐험을 마치고 가족을 만나러 왔다. 근데 그 가족이 정확히 보여지진 않아요. 그러니까 얘도 인간의 형태는 아니고 뭔가 나는 해석할 때 작가의 감성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서 이제 얘가 여행하게 된 지구상의 어느 바다를 돌았는지 태평양과 대서양을 다 여행하는 여기 보면 석유 추출하는 데 공장이나 이런 데도 보이고 작가가 충실하게 판타지를 만들어냈지만 사실 현실에 기반되어 있다. 작가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예술가는 종종 진실을 위해서 거짓을 만든다라는 얘기를 해요. 그래서 진실과 거짓의 공생관계라는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멋있는 놈이구나. 근데 이야기를 같이 읽다 보니까 확실히 저는 원제가 더 와닿는 것 같아요. 그렇죠. 방랑자라고 하는 표현이 네, 이야기의 마지막까지 왔을 때는. 근데 이 작가가 되게 특이한 게 뭐냐면 85년생이고 그림을 굉장히 좋아하고 잘 그렸대요. 그림을 그릴 것인가 공부를 할 것인가 고민을 하다가 대학에 생물학과를 진학을 합니다. 근데 역시 나는 그림을 그리면서 살아야겠다라고 결정을 하고 그 방향적으로 가지 않고 어떤 길을 가냐면 케이맨 제도라고 해서 쿠바 옆에 조그만한 그 나는 이번에 알았다? 조세피난철에 거기 가요? 엄청 그 낙원으로 돼 있는데 영국령인 거야. 그래서 되게 조그만한 섬 세 개가 모여있는 제도인데 거기에서 자연 가이드로 생활을 해. 거기가 뭐 돌고래가 맨날 오고 막 낙원처럼 지내는 데요. 그 자연을 소개하는 가이드로 생활을 하면서 제가 여기 딱 여기인 것 같아요. 플로리다 뭐 이런 그치 미국 어디서 출발해가지고 여기가 케이맨 제도인 것 같고 난 조세피난철이라는 거를 처음 알았고 뭐 인구도 5만 명밖에 안 된대요. 근데 거기서 뭐 하여튼 그런 페이퍼 컴퍼니가 엄청 많대 거기에. 근데 아무튼 고등학교 때까지 디자인 기법이나 어떤 그림에 대해서 미술 작업을 꾸준히 어렸을 때부터 해왔는데 갑자기 그냥 생물학으로 전공을 했고 자연을 너무 좋아하고 해양에 대한 그 꿈이 있고 그거를 내가 연구할 것인가 그릴 것인가를 고민을 하다가 그림을 선택했다라는 게 나는 되게 특이하다라는 생각을 좀 가졌어요. 그래서 얘가 어필하고 얘기하고 인터뷰하고 하는 게 편집자들한테 굉장히 즐거움을 주는 것 같아. 그런 인터뷰 기사들이 막 흘러서 넘치더라고. 편집자들의 예찬이 장난 아니야. 왜냐면 지식적으로도 굉장히 좋고 시각적인 자극이나 그 표현에 대해서도 굉장히 독특한 거야. 요런 젊은 작가에 대한 호기심이 지금 출판계를 계속 이렇게 들썩들썩들썩이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여기 뭐라고 됐냐면 누가 이제 이 리뷰를 써놨는데 말없이도 볼 수 있는 이 책의 시각적 디자인은 그가 케이맨 제도에서 2년 동안 자연 가이드로 일하면서 많은 그 시각적 감동을 받은 게 이 책에 고스란히 담겼고 태평양의 어떤 여행을 하면서 환상적인 바다 괴물도 만나고 뭐 석유 굴착 장치도 만나고 물개들하고 놀고 그런 것들이 사실은 현실이자 환상이자 아름다움이자 위협이자 이런 것들이 결국은 판타지로 다 이렇게 모아져 있다라는 그 리뷰 글이 있더라고요. 굉장히 멋있었고 번역이라고 하면 좀 그렇지만 그 예, 저작권에 많이 팔렸대요. 제가 뭐 한 가지 궁금해서 찾아봤는데 원서 표지는 굉장히 이 장면이 됐네요. 이렇게 물고기들이 이렇게 애워싸고 있는 장면인데 역시 일본과 우리나라는
표정적으로. 아, 그렇죠. 그 표지가 멋있긴 한데 또 이분의 필력이 드러나는 표지는 아니요 아닌 게 또 책을 보고 나니까 좀 아쉽네. 아, 저는 이런 그로테스크한 이미지 네. 되게 좋았을 것 같긴 한데 네. 물론 판매가 막 되지는 네. 않을 것 같기는 해요. 네. 그 주나이다랑 굉장히 비슷해요. 네. 근데 이제 주나이다랑 좀 다른 그 느낌은 이 사람은 되게 현실적인 어떤. 그렇죠. 이유들이나 그다음에 자연에 대해서 독자들한테 알려주려고 하는 그 경향이 되게 많은 거예요. 근데 그거를 깜짝 효과 그리고 내가 해석해내는 어떤 판타지로 소개를 하고 있다라는 점이 조금 다르다라는 맞아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기본적으로 연결해 나가면서 계속 호기심을 자극하고 종이배가 나아갈 수 있게끔 책장을 넘기게끔 하는 힘은 저는 좀 그 의의랑 좀 비슷하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리고 뭔가 흑백 그림책이잖아요. 그렇죠. 흑백 그림책이죠. 근데 그게 주는 힘이 그러니까 이런 유의 책이 또 없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이런 장면들 오로라 장면들이나 되게 그러니까 이걸 이 감정을 뭐라고 해야 되지? 저는 사실 흑백 그림책에 그렇게 큰 호감이 있지는 않거든요. 늘 컬러가 있었던 게 더 익숙했던 터라서 이렇게 그림책을 봐도 이렇게 흑백에서 이렇게 쉽게 호감을 주지는 못하는데 이분의 작품은 큰 그림이 주는 압도감도 있고 이 집념이 주는 압도감도 있는 것 같아요. 네네네. 진짜 약간 그 뭔가 이렇게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그 노동력의 어떤 그 집념이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오로라 장면도 되게 너무 아름다웠어요. 그러니까 그게 흑백인데 너무 아름답게 보이는 그 색이 없이도 이런 느낌을 줄 수 있고 특히 밤하늘 장면들이 너무 아름다워가지고 거기에 되게 놀랐었던 나는 그 말이 너무 멋있었어요. 진실을 위해서 거짓을 만든다라고 하는 그 말이 그러면서 이 그림이 너무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그냥 이 사람의 상상력인 것 같은데 사실은 내가 자연에서 늘 발견하고 봤던 감동적인 장면들을 끌어온 거거든요. 그쵸. 만약에 네가 자연 속으로 나아가면 나 같은 이런 장면을 보고 아마 연상하게 될 거야 라고 하는 여행기거든요. 일종의. 그게 되게 무게감은 되게 다르죠. 그냥 단순히 아, 이 작가 되게 상상력 좋네 막 이제 이렇게 보는 거랑 실제 공간이나 바다를 보면서 이런 느낌을 받았구나라는 거랑은 되게 해석이 다른 것 같아요. 또 이게 자기만이 할 수 있는 그런 그쵸. 작업이었던 거잖아요. 그런 면에서. 그리고 그 두 작가에 대한 얘기, 그 줄베르네 일러스트레이션을 했던 굉장히 주요된 19세기의 그 펜화를 그렸던 작가들한테 영향을 많이 받고 여기 보면 알폰소 마리에 드 네빌이라고 하는 일러스트레이터가 있는데 이 사람하고 에드와르드 리오라고 하는 이 두 작가가 줄베르네 해저 이말리 그 삽화가로 되게 유명하대요. 그 둘의 그림을 모작을 되게 많이 했다고 하더라고. 왜냐하면 해저 이말리도 바다 생물에 관한 맞아요. 괴수 뭐 상상 막 이런 거잖아요. 그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았고 거기에 헌정하는 듯이 내 작품에 배 이름으로 넣은 거죠. 사실 나는 문화권이 다르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막 언뜻 못 알아봤는데 미국 쪽 그 리뷰 블로그를 보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체킹을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찾게 됐지. 저기 그러니까 이런 그림의 전통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석화나 뭐 그런 애칭. 애칭? 이런 그런 느낌들. 애칭에 가깝죠, 사실은. 근데 펜화예요, 펜화. 노동력에 거의 집념. 저는 사실 흑백 그림책이라는 것 자체가 그림에서 포커스를 간소화하고 색을 다 빼서 정말 딱 보여줄 것만 보여주기 위한 그림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방금 말씀 들어보니 꼭 그런 것만은 아니군요. 이분들을 이렇게 그 다른 참고했던 작가분들을 오마주해서 이렇게 한 거에 대한 영향이 더 컸다고 볼 수 있겠네요. 이 책은. 그림의 기법에 있어서는 충분히 그렇고 그다음에 해양 여행기 판타지라고 한 부분에도 사실은 되게 어렸을 때부터 로망하고 있었던 부분이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다음 작품이 되게 기대가 되는 지금 뭐 지금 난 되게 비슷한 컨셉의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어가는 게 되게 어려워가지고 너무 서사를 어거지로 연결하면 되게 유치해져서 그리고 또 이렇게 또 정말 그분도 펜화거든요. 그래요? 펜질하는. 진짜 비슷하네? 그러니까 이제 되게 어렵잖아요, 사실. 그 어려운 걸 약간 친근하게 하면서도 유치해지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 책을 보니까 나 막 한숨만 나오네.
근데 네. 내가 뭐 어저께도 학생들한테 그 신인 예비 작가들한테 그런 얘기를 했지만 이미지에서 답을 찾기도 하는데 결국 뭐냐면 본질적인 부분의 그 기둥이 분명히 있어야 돼. 내가 이 짓을 왜 하는가? 아, 내가 왜 이런 노동력을 들여서 이걸 그렇지. 그리려고 하는가? 그러면 거기에 핵심이 있거든. 그 핵심에 이 흐름이 부합이 되느냐 안 되느냐를 냉정하게 따지고 봐야 돼. 아, 나 이 장면 그려보고 싶었는데 나 이거 그릴 거야. 근데 그게 내용의 흐름에 부합이 안 되면 사실은 B컷으로 남겨두고 나한테 영감을 줬던 컷으로 남겨두고 미쳐두고 흐름에 맞춰서 해줘야 되거든. 그게 소통을 위한 나의 뭐라 그럴까 선택? 뭐 그럴 수 있죠. 아, 나 이렇게 서윤경 작가처럼 멋있게 단어가 안 나오지. 불통의 참혹함. 프랑스 쪽 갔다 와요. 아, 그래야 되나? 아, 프랑스 답인가요? 이거는 벨기에면 그러니까. 프랑스권이에요. 어, 맞아. 그런데. 그럼, 그럼. 네. 맞아, 맞아. 아, 프랑스 갔다 와야겠네. 프랑스 얘기가 나왔으니, 우리 자연스럽게. 프랑스에서 거주하는. 자연스럽습니다. 우리 프랑스에서 거주하는 작가. 아, 되게 짠 것 같다, 우리. 어, 흐름이 좋네. 어, 흐름이 좋아. 아, 프랑스에서 올해 갓 돌아오셨다고 하는 아, 역시. 이소영 작가님이 쓰고 그린 겨울별이라는 책을 소개하겠어요. 표지에든 겨울하고 별이 글자가 있는 게 아니고 별로만 표시되어가지고 이 책 제목 그냥 겨울인 줄 알았는데 겨울별이라고 나와서 당황했잖아요. 그러니까 보통입니다. 보통 있잖아. 우리 문자 세계 인간들은 문자로 아. 표현되지 않아요. 아니야. 이거 있잖아. 네. 웬만한 출판사에서는 다 네. 반대할 거야. 맞아, 맞아, 맞아. 어, 이거는 네. 근로연이기 때문에 될 수 있는 거야. 대단해요. 편집자들이 용납 못 와, 절대 안, 아니, 편집자뿐만 아니라 편집선에서 넘어가도 영업부나 네네. 사장님 선은 넘기기 힘들어. 겨울별이고 이 책 그래서 여름도 가져왔는데 이소영 작가와 이제 근로연에서 계절 시리즈를 계속 내고 있어서 여름은 여름 쉼표였고 맞다, 겨울은 맞다. 여름 쉼표라고 이렇게 작가님이 계속 칭하더라고요. 네, 쓸 땐 여름하고 쉼표를 써도 이렇게 제목이 여름 쉼표라고 생각은 안 했는데 이 책 이름을 여름 쉼표라고 작가님이 계속 칭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그런 식으로 겨울에도 뭔가 붙이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근데 이제 별을 가져왔 고 별이 이제 이 책에서 되게 중요한 모티프로 사용되기도 하죠. 제가 이 책을 동네 책방 책방사 측에서 구입해서 동네 책방 에디션에는 이렇게 책에 천으로 된 옷이 있어요. 네, 그래가지고 처음에 이 옷을 주셨을 때 이 뭐지? 그냥 헐렁헐렁하게 뭐지? 하고 책에 다 씌워봤는데 어머 이 따뜻함 제목까지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벗기고 싶지 않은 따뜻함 그러니까 겨울 컨셉에 맞게 되게 잘 만드셨다는 생각이 들어요. 가을하고 봄도 준비하고 맞아요. 계신다고 사계절 시리즈를 네네. 모두 봄과 가을에는 뒤에 뭐가 붙을지도 기대가 되는 이 책에 대한 이해는 제가 또 책을 후루룩 보고 그 바로 다음날 뉴북나우 꽃시사회 거기서 작가님이 나와서 또 작가님이 직접 나와서 자기 책을 약간 읽어주시면서 자분자분하게 소개를 해주시는데 어우 자분자분한 그 목소리와 분위기가 너무 좋아서 또 책에 다시 한 번 더 관심을 갖게 되기도 했고 그래서 막 나온 따끈따끈한 책인데 제가 이번 하반기에 책으로 뽑아서 한번 소개해주고 싶어졌어요. 이 책은 여름하고 계속 이제 연결지어서 여름 쉼표하고 연결지어서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 여름을 볼 때는 근데 제가 책방에서 충기님 바로 옆에서 막 보면서 어, 여름도 이랬던가? 막 계속 그랬잖아요. 맞아요. 여름에서는 이 여름이란 존재가 어떤 형상화된 거를 이렇게 딱 각인되진 않았던 것 같거든요. 이미지 속에는 있는데 서사 속에는 여름이란 그 캐릭터가 들어있지 않아서 근데 이 겨울별 책에는 완전 그 겨울이란 어떤 존재의 1인칭 시점으로 그러니까 여름은 사람들이 느끼는 여름을 표현했다면 이 겨울은 겨울이란 존재를 어떤 캐릭터로 형상화해서 걔가 관찰하는 사람들의 겨울의 모습 그
그런 걸 표현하는 식으로 흘러가는 게 약간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여름을 볼 때 거기 이야기가 있었나? 막 이런 뒤늦게 돌아봤을 때. 근데 그래서 이번에 여름을 다시 이제 보니까 여름에도 캐릭터가 이렇게 분명히 있고 끌고 가는 건 이미지 속에서만 끌고 가긴 했더라고요. 이 겨울별 이야기는 겨울이 사는 어떤 곳이 있어요. 핀란드인가? 산타 마을인가? 겨울이 사는 어떤 공간이 있고 여기 이렇게 표현이 되죠. 찬바람이 가득한 세상의 끝. 그곳에서 난 긴긴 잠을 자. 그리고 이제 어느 때가 되면 깨어나겠죠? 그래서 깨어나서 이렇게 뭐 이것저것 여행 준비를 해요. 그리고 별을 이렇게 딱 따가지고 별을 집어넣고 매년 떠나는 이제 여행을 저 뒤에 이제 기차도 보이네요. 근데 기차 타고 가는 게 아니라 스키를 타고 어떤 홀 구멍 하나로 딱 들어가요. 구멍에 이제 뭐 이렇게 어떻게 해가지고 딱 출발을 해요. 그래서 요 세계로 뿅 하고 날아왔어요. 이제 이 세계에 이제 겨울을 뿌리는 거죠. 준비해온. 칸칸이 나뉘어져서 다양한 사람들이 겨울을 맞이하는 뭐 크리스마스 트리도 보이고 그런 거리 풍경. 이제 밤거리 따뜻하게 불도 켜지고 뭐 따뜻 옷도 준비하고 뭐 그런 추위를 대비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막 그려지고 그 겨울이 바라보고 느끼는 그런 사람들의 풍경과 그 이야기가 막 펼쳐져요. 사람들은 대부분 안에 머물어서 나를 피하는 것 같다. 근데 이제 여기서 한 아이로 포커스가 딱 맞춰져요. 그리고 사람들이 겨울이 되면 이제 집 안에 들어가서 가족들이나 아무튼 좋아하는 사람들과 함께 하는데 포커스된 어떤 아이는 모두가 함께 하는 게 아니라 쓸쓸해 보이는 사람도 있다 하면서 이제 이 아이가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 겨울이 저 아이에게 마음이 쓰이는 거죠. 그래서 그 아이를 따라서 그 아이의 집으로 들어가요. 그 아이 보니까 집에 혼자 있어요. 캄캄한 방 안에. 그 앞에서 이제 그 아이가 핸드폰 문자를 받는 장면이 나오는데 뭐 엄마 아빠가 뭐 무슨 일 있어서 늦을 테니까 혼자 저녁 맛있게 먹으렴 이렇게 문자가 오는 게 앞에서 보여졌었거든요. 그래서 아이가 막 난 겨울이 싫어. 뭐 겨울이 우리 엄마 아빠를 먼 곳으로 데려갔어 이러면서 투덜거리니까 이제 이 겨울이 겨울의 환상 아름다운 걸 보여주는 거죠. 갑자기 이제 그 도시의 풍경에서 어떤 환상 세계로 이 겨울이 이 아이의 손을 잡고 들어가요. 여기가 어느 곳일까요? 아무튼 그래서 겨울에 관한 이렇게 좀 약간 추상적이고 뭐 그런 이야기들을 겨울의 아름다움을 보여줄 수 있는 이런 이야기들을 쭉 펼쳐 보이는데 여기서 또 오로라가 또 나오네요. 이 오로라 장면 이런 게 되게 멋있는 것 같아요. 춥지만 뭔가 아름다워서 너무 따뜻해 보이는 그런 그 아이가 이렇게 되게 이 반사되는 모습도 되게 아름다운 것 같고.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아이가 이제 그런 환상을 느끼면서 겨울에 대해서 이제 뭔가 이렇게 호감을 가지고 이제 집으로 돌아오는데 돌아왔을 때 이제 엄마 아빠도 딱 돌아오는데 아기를 데리고 돌아와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이제 혼자 있을 수밖에 없었던 게 이제 엄마가 아이를 낳는 그런 날이었고 이 아이가 이제 환상 세계로 갔던 게 약간 엄마 뱃속으로 들어가는 느낌 그런 식으로 표현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건 사실 좀 작가님 설명을 듣기 전에는 잘 안 읽히는 부분이긴 했었어요. 아이가 그 호수 위에 누워있을 때 반사되는 장면 있잖아요. 여기서 이게 엄마의 배구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한 거라고 보더라고요. 너무 숨겨놔서 조금 더 보이게 표현을 했으면 좋았을 텐데. 엄마 옆모습? 그리고 이제 이 아이가 대칭으로 돼 있잖아요. 주인공 아이 이름은 별이고 새로 태어난 동생은 겨울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반사되는 게 자기와 자기 동생 이런 이미지를 표현한 거고 그래서 결국은 춥지만 추위 속에서 또 함께 하기에 따뜻한 겨울 뭐 이런 쪽으로 겨울이 이 가족을 또 따뜻하게 맺어주고 멋진 여행이었어 하면서 또 자기 세계로 돌아가고 내년에 또 오겠죠? 그래서 돌아가는 그런 얘기입니다. 컨셉이 여름은 이제 사람들에게 쉼을 선물한다는 너무 더워 이러다가 사람들에게 쉼을 선물한다는 그런 쪽으로 그 포인트를 참 잘 의미 있게 잡으신 것 같아요. 나는 장현종 작가의 맴도 생각이 났거든요. 이 여름 이승훈 작가의 여름을 보면서 맴도 생각이 나면서 더위 자체와 여름 자체를 다루면서 또 쉼표가 있잖아요. 그 쉼에 대한 부분에 포커싱이 됐다는 게 되게 좋았어요. 맞아요. 그리고 사실 이 책을 보고 나서 다른 출판사도 일을 좀 해봤으면 좋겠다라고 얘기가 있었을 정도로 뭐 원래 이소은 작가 그림 좋지만 아 조금 더 무르익은 그 느낌이 있어서 이렇게 욕심이 나는 작가로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겨울 거는 그림은 뭐 말할 나위 없이 좋거든요. 근데 저는 좀 아쉬웠던 게 이게 서사가 너무 국한적으로 들어가가지고 조금 아쉬웠어요. 이것도 그 겨울의 한기와 그 한기를 느끼는 것만큼 따뜻해지는 그 감성 쪽으로 여름처럼
풀었으면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 그리고 사실 겨울에 그 별 부분은 이건 좀 다른 얘기인데 여름에 별이 더 쏟아지잖아요. 겨울보다. 그러니까 그 별이라고 하는 부분하고 그냥 살짝 좀 안 맞는 느낌이 저는 들었어요. 오히려 그 한기나 그 하얀 느낌 있잖아요. 그 하얀과 그 밤의 어떤 대조가 잘 느껴졌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눈이라고 했어요. 아 그래? 혹시 그 밤에 이 서사가 아기로 끝나니까 겨울에 다른 의미를 집어넣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겨울 자체가 생명을 품고 있는 계절이잖아요. 저도 겨울책을 만들어 본 적이 있지만 그때 약간 품다라는 그런 의미로 가게끔 돼 있더라고요. 겨울 자체는 그런데 이게 품은 거를 넘어서 너무 서사를 자세하게 집어넣었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아쉽다라는 생각이 좀 들기는 했어요. 저는 그 점이 장점이기도 하고 단점이기도 하고 그런 것 장점은 좀 더 쉽다는 거죠. 맞아요. 대중한테 전달하기가 쉽다는 거고 저는 근데 그런 면에서 이게 겨울 그림책인데 항상 그 겨울 그림책 보면 늘 아쉬웠던 게 뭐냐면 끝이 항상 봄이 오는 걸로 끝이 나요. 뭔가 녹고 있어. 그러면이 조금 그러니까 뭔가 아, 온전히 계절을 느끼는 게 아니라 항상 겨울은 지나가는 어떤 과정처럼 견뎌야 되는 네, 약간 그렇게 느껴지는 게 항상 많았거든요. 근데 저는 이 책이 좋았던 건 그 계절을 좀 온전히 계속 갖고 가는 거. 그러니까 끝이 뭐 이 겨울이가 여행을 끝마치기는 하지만 이 장면이 만약 다음에 뭔가 또 녹아가면서 봄을 얘기했다면은 조금 더 아쉬웠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고 저는 또 하나 좋았던 거는 이제 서사적인 거 말고 이미지 적인 거긴 한데 그 항상 겨울책이 또 주는 그 색감이 하얀색이 주로 있고 이제 조금 더 이렇게 조금 톤이 정해져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이 밤의 기운, 그러니까 물론 우리나라는 아닌 것 같습니다. 아 맞아. 이거 저 배경이 우리나라는 아닌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아닌 것 같습니다만 어쨌든 이 푸른 어떤 이런 회색 푸른색 이런 계열을 이렇게 사용하셔갖고 막 밤에 오로라도 비춰주고 이렇게 눈이 오는 장면인데도 뭔가 이렇게 좀 색감이 있는 것들 그러니까 겨울의 정서를 약간 그 여름도 그랬잖아요. 그 붉은색이 사실 막 되게 강렬하고 이렇게 뜨겁고 약간 이런 이미지였는데 그런 이미지로 표현을 안 해서 되게 좋았거든요. 그 여름이 이렇게 쉼으로 이어져가는 그 붉음이 좋았는데 여름은 낮이었고 그리고 여기는 이제 또 밤으로 잡아서 아마 별로 연결했을 것 같고 맞아요. 근데 어쨌든 그런 좀 우리가 관념적인 색을 좀 피하려고 하셔서 이렇게 보여주는 이런 컬러풀함 같은 것들이 저는 조금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 장면이 좋으면 그냥 그 책이 되게 좋을 때라는 요새 마음이 제 마음이 그렇습니다. 아, 이번 작품이 되게 좋았던 거는 저는 서사보다 그림인데 그림에 있어서 겨울은 늘 딱딱하고 얼음 이런 느낌이잖아요. 근데 겨울을 너무 포근하게 잘 풀었어요. 겨울 속에 따뜻함. 네, 그래서 번짐 효과를 굉장히 많이 잘 이용했거든요. 그런 것들이 색과 색이 섞이면서 번져가니까 더 차가워 보일 수도 있는데 더 따뜻하게 잘 보일 수 있도록 구성을 한 게 굉장히 다른 점이다. 다른 겨울책들이랑 다른 점이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되게 투명한 효과 같은 거 나타내는 데 있잖아요. 이런 이렇게 뭔가 이렇게 유리 스크린 띄워놓은 것 같은 그런 장면들이 되게 멋있어요. 아까 좀 전에 보여줬었는데 희한하게 겹쳐서 그러니까 이렇게 대칭되는 네. 장면들도 그렇고 이런 장면도 네네네. 되게 그 지금 아이가 되게 크게 뭔가 그러니까 유리 네. 바깥쪽에 있고 유리 안쪽에서 그걸 바라본 것 같은 느낌처럼 독특한 잡으면서 이 아이의 뭔가 사진인가 이게 뭔가 핸드폰을 보는 건가 뭐 이런 장면들이 구성된 것들이 사진일 수도 있겠다. 붙여진 사진 약간 기억 속에 있는 어떤 그런 풍경 이게 앞 장면하고 연결시켜 보면 이제 지하철 같은 거 타고 지나가는데 지하가 아니라 전철이겠다. 전철, 네. 그 창 안으로 보이는 사람들의 모습이 다 행복해 보이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창밖 풍경일 것 같아요. 네. 그 창 안에 전철에 있는 아이는 이제 상대적으로 되게 쓸쓸한 거죠. 근데 이 전철역 보면서 여기 한국이 아니고 맞아. 저도 봐줘. 여기다 여기는 외국이다. 그런데 핸드폰은 되게 좋은 거 최신 시스템. 모두 다 함께 있는데 나만 쓸쓸해 이런 아이인 거지 지금. 겨울이 그렇죠. 겨울이 좀 근데 어린이였을 땐 겨울이 되게 재밌었던 것 같아요.
눈 오면 신나니까. 그것도 그렇고 겨울방학이 유난히 긴 느낌이 있고 길고 뭔가 할 게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여름보다는 안에서도 할 수 있고 밖에서도 할 수 있고 되게 아늑하다라는 그 느낌을 되게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그 밖에 추운 만큼 많이 그런 느낌이 있었죠. 근데 어른이 되고 그런 보니까 그런 느낌을 되게 잘 잡게 되죠. 어른이 되니까 겨울이 너무 싫어. 너무 추워요. 아, 너무 춥다기보다 이게 견뎌내야 되는 그런 느낌? 바로 아, 겨울이 되면 어른이 되잖아. 그러면 이렇게 상갓집을 자주 가게 돼. 아, 그렇죠. 힘들어요. 그 저는 작가님의 말을 너무 빨리 들어서 이렇게 객관적으로 느낄 겨를 없이 막 좋다 막 이래서 근데 이제 개인적으로는 서사성이 있는 걸 좋아하는 취향이라 여름보다 여름의 느낌이 또 여름대로 있고 겨울별이 좀 그리고 아이의 마음결을 따라가는 것 그리고 또 그 겨울이라는 주인공의 이야기로 시작돼서 조금 더 책에 빠져들기는 더 편하고 좋았던 것 같아요. 여름은 약간 이제 관조적으로 표현을 하다 보니까 그냥 이렇게 쓱 지나갈 수 있거든요. 대충 보면 그림을 막 읽고 막 이러지 않으면 그 느낌을 확 들어가기 쉽지 않은데 겨울별이 이제 또 잘 안내한 것 같아요. 표지에도 겨울이 손잡고 아이를 그러나. 데려가는데 내 손을 잡고 겨울로 데려간 거지. 그리고 이런 사계절 이제 그림책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것들이 몇 가지가 있잖아요. 네, 네. 컨셉에 맞춰서 뭐 봄에는 막 뭐 이렇게 벚꽃이 나오고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모두 컨셉이 비슷하지 않아서 좋았다. 그러니까 아직 다 나오진 않았지만 만약에 저희가 여름 쉼표를 봤을 때 겨울이 나왔다 하면은 또 이렇게 예상되는 바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 앞에 또 이런 여름이 같은 존재가 또 여기에 겨울에도 나왔기 때문에 좀 예상되는 바가 있었는데 그걸 좀 깨서 다른 방식으로 풀어낸 게 저는 좀 좋았어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다음 계절을 또 기대하게 만드는 측면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오늘 책 몇 권을 더 들고 왔어요. 우리 사실 되게 어렵게 골랐죠. 요 재밌는 책들이 많이 나왔던 것 같아요. 네. 올해. 근데 저는 올해 우리가 유명 작가 거 덜 고른 편이죠. 맞아. 일부러 좀 피한 네. 느낌도 네. 있어요. 네. 뭐 안녕달. 아 이제 우리는 우리가 말 안 해도 돼 이제. 근데 저는 그 유명 작가들 선 중에 네. 이번에 서연이 네. 만든 호라이 호라요라이 이 두 권의 시리즈가 너무 좋았어요. 사실 이 의외성과 이 엉뚱함과 이 뭐라 그럴까 좀 이런 말 하면 되는데 한번 삐니 한번 돌아가 보겠다. 내가 미쳐서 돌겠다. 그래서 그 미친 감성을 그냥 정리하지 않고 그대로 미친 채로 가는 거 있잖아. 나는 너무 통쾌한 거야. 뭐 어려울 수도 있는데 너무 통쾌하고 그리고 누구보다 대중적인 작가였잖아요. 이 전까지는 아이들의 소통 그렇죠, 같은 그렇죠. 어떤 그런 걸 하다가 그래서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았어요. 호라이 같은 경우는 그래도 조금 많이 이렇게 좀 소통하는 느낌이긴 한데 호라이 호라이를 진짜 많이 어려워. 아 그래? 난 이거 진짜 이건 또 일종의 약간 서사가 있어가지고 그렇죠. 이 계란 호라이가 나의 그 자아 정체성을 찾아서 계속 여행을 하잖아. 탐험을 하는데 마지막에 그 우주로 날아가는 거 있잖아. 야 결국은 우주로 날아간단 말이야 막 이런 생각 했거든. 근데 우주로 날아가서 어떡하지? 근데 계란 후라이 그 대왕을 만나더니 어떡할 거야. 근데 난 여기서 너무 통쾌했어. 계란 후라이의 이 우주선이 갑자기 후라이팬을 딱 커다란 후라이팬을 옆에 하더니 지구를 달걀 깨듯이 반쪽을 쫙 내서 지구 계란 후라이를 만들어가지고 덜컥 먹는 거야. 그러고서는 정복한 거죠. 이 우주선 안에 있는 모든 계란 후라이가 이 지구 계란 후라이를 나눠서 꿀꺽 먹고 암전이거든? 근데 갑자기 암전에 이상한 형태에 있는 유령 닮은 애가 뭐 딸깍 하고서는 전구를 키더니 냉장고에서 저 여러 행성의 그 달 알들을 이렇게 보는 장면을 보면서 야, 이 작가의 미친 감성과 그다음에 이 다중 우주론을 이런 식으로 재미있게 풀어놓은 이 해박한 지식 그리고
이제 보통 이게 호라이와 호라이 호라이가 되게 연결성이 없을 것 같고 서사 방식 자체도 다르다고 생각하지만 작가님이 꽤나 치밀하게 이 안에 호라이 호라이의 영향을 넣어놨어요. 그래서 이게 애들은 되게 잘 찾더라고요. 이 두 권을 보고 나면은 이 뭐 이, 이런 장면들도 이 안에 있고 하나하나 숨겨놓은 것들이 많더라고요. 저희가 이제 10월에 이제 전시를 해서 작가님이 이제 계셨던 적이 있었는데 애들이 오면 항상 이런 비밀을 이렇게 밝혀주셔가지고 저도 옆에서 쭉 엿들으면서 재밌다 이러면서 했었거든요. 그래서 미친 전시였죠 정말. 네. 맞아, 그렇네요. 계란후라이가 몇 개 있었죠? 맞아. 200개. 지금도 있잖아요. 네, 몇 개 달려 있습니다. 그런 식의 어떤 같은 시리즈 책이긴 한데 또 시리즈 느낌이 아니었는데 작가 나름대로는 그 연결성을 네, 마련해 놨다는 그런 약간 재미난 그리고 여기 이, 여기 안에도 네 컷 만화 들어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은 원래는 세 권이었는데 출판사에서 세 권은 안 된다. 그래서 이렇게 두 권이 된 거라고. 맞아 맞아. 그거를 또 여기 저기다가 표현한 네 컷 만화로. 근데 서현 작가가 정말 하고 싶은 거를 다 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너무 좋아서 통쾌했어. 맞아. 그냥 그림책 만드는 사람으로서 이렇게 통쾌하게 책을 보다니라는 생각을 좀 가졌었던 책이고 그게 나 저는 이제 무난한 독자였어. 간질간질이 그 작가 특유의 미친 감성과 또 뭔가 이렇게 어린이의 상상력 뭐 이런 거를 되게 절묘하게 잘 맞춰서 너무 그걸 되게 좋아했었던지라 이렇게 또 가는 게 약간 아쉽긴 했어요. 너무 오랜만에 그러니까 좀 자주 책을 내면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는데 너무 오랜만에 냈는데 그 간질간질 같은 그게 아니고 또 다른 식으로 가서 간질간질은 많이 참은 거지. 절제 절제를 한 거야. 호라이호라이를 봤을 그게 때 그게 너무 좋거든요. 이거까지 가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렇게 우주로 뻗어가는 상상력을 이렇게 펼칠 수 있는 작가잖아요. 근데 이제 조금 마이너하게 간 게 못 내 아쉬운 거예요. 그래서 또 다음 작품을 기대해봐야죠. 좀 자주 좀 내라고. 내년에 나온다고 합니다. 아, 이건 또 페이지를 봐. 이거 100페이지 넘었거든. 이것도 그러니까. 넘을 거예요. 요즘에는 페이지로 승부하는 추세다. 추세. 사계절 진짜 자꾸 이렇게 두껍게 책 내긴가요? 그랬고 난 또 좋았던 책이 여기 밑에 책 읽는 곳에서 나온 국경. 이 국경이라는 책인데 야 진짜 이 글작가 그림작가 물론 뭐 너무 좋지 근데 이 글작가의 힘이 되게 좋았어. 이 국경에 대해서 그러니까 여행을 다니고 많이 다녔다고 하더라고. 이 나라와 나라 사이에 건너다닐 때 사람이 이동하고 경계를 짓고 이어지고 한다라는 그 개념을 계속 생각을 하고 기록을 해두고 이렇게 정리를 했다는 게 너무 좋더라고 나는. 지구 한 바퀴를 돈 느낌도 있고 그 안에서 선을 지어서 구분을 지어서 사람들이 맞아요. 이렇게 살아가는 어떤 행태들에 대해서 보여주는 게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그림도 너무 훌륭해가지고 기획이 두 개가 글그림이 너무나 알맞게 잘 만난 넌픽션 그림책이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또 좋았던 게 사실 국경이란 단어가 그러니까 저한테도 여전히 되게 너무 크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추상적이고 큰 느낌이 있어요. 그냥 뭐 나라와 나라 사이의 경계 정도로만 늘 다가왔는데 이 책을 봤을 때 국경이 이렇게 좁아진 어떤 그런 형태로 저 안에 들어오는 그 감각이 너무 좋았어요. 그러니까 너무 선 하나가 아니라 보이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가운데도 있는 그 길이고 국경이 붙어있는 나라가 유럽엔 진짜 많잖아요. 그치. 그래서 예전에 유럽 여행 갔을 때 분명히 그게 좀 신기하기는 했었는데 별로 이렇게 와닿지가 않았거든요. 그냥 버스하고 뭐 타고 맞아, 여기는 맞아, 반대로요. 맞아, 맞아. 그래서 막 핸드폰 그 기지국이 바뀌고 이런 정도로만 느껴졌는데 이게 이제 알맞은 글과 그림으로 이렇게 보고 이게 계속 제 안에 이렇게 흡수가 되면서 좀 개념을 다르게 받아들이게 된 점도 저도 이 책이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나 이거 되게 이거 신기했어. 어떤 국경은 한 마을에 수십 조각으로 나뉘고 있다. 막 그냥 거리를 계속 다니다 보면 국경을 계속 넘어다니는 거야. 그럼 출근을 다른 나라로 하는 경우. 그렇지. 엄마 아빠와 독일과 프랑스 사이인 거예요? 여기가 잠깐만. 네덜란드와 벨기에. 네덜란드, 벨기에는 이런 식으로 국경이 나눠져 있는 거야. 땅마다 막 다 달라. 도로마다 다르고. 뭐 이런 데도 있고. 결국은 이 얘기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우리나라 국경이 되게 희한한 국경이잖아요. 그쵸, 맞아요.
5cm인가? 50cm. 50cm인가? 50cm. 네. 5cm는 너무 작으니까. 네. 50cm. 높이가 5cm였나? 이 정도는 되는 거. 맞아, 맞아. 이런 대치된 담이 아닌 담 경계선을 가지고 있다라는 게 어떻게 보면 우리한테 되게 큰 의미로 다가오다 보니까 늘 이 얘기를 분단 현실로만 얘기하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거를 여러 나라의 국경을 통해서 우리를 좀 바라보게끔 하는 힘이 있어서 좋은 논픽션이다라는 생각을 좀 했어요. 훌륭하죠. 뭐냐 저 반응은. 아 그리고 요 제가 하나 더 가져왔는데 요새 최근에 나왔고 접어 보셨구나 열심히. 네 접어 봤어요. 근데 나는 책을 너무 신박해. 아니 책을 접는 거는 접을 수 있어. 저는 접으면서 책을 보는 편이거든요. 뭐 인상적이거나 그러면 기억을 해야 되니까 책을 이렇게 접어서 보다 보면 내가 본 소설책들은 이렇게 쫙 접힌 그 구간이 좀 보이는. 그래서 사실 책 접는 거에 대한 어떤 금기는 없는데 그림책을 이렇게 접어본다라고 하는 그 물성적인 면이 조금 낯설었고 그걸로 스토리텔링이 이어가는 거예요. 맞아. 접는 행위로 이거를 스토리텔링을 이어간다라는 게 이보나 아줌마의 힘이라는 네, 생각이 좀 들었고 종이를 너무 두껍게 쓴 거 아닌가? 아, 살짝 살짝 그러긴 접으면서, 했는데 아니 접으라는 책을 왜 이렇게 두꺼운 종이를 쓴 거야? 그럼 그것도 그러니까 그런 감히 접지 못하는 걸 접게 만드는 걸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니 근데 너는 나는 이거 접으면서 이 접는 이 물성적인 면 있잖아요. 이게 되게 강하게 오더라고요. 맞아요. 되게 이게 두껍다 보니까 오히려 책을 이렇게 휙 해서 접어야 되니까 쉽게 이렇게 접혀지지가 않고 그다음에 접으면서 이 두꺼운 느낌 있잖아. 그러면서 이렇게 손톱으로 쭉 눌러서 접었거든. 계속 금기를 깨는 느낌이 들긴 하죠. 그런 느낌이 되게 책 접으면 책 접어 강하게 있고 아, 이 장면이 되게 좋았어 나는. 너의 결정으로 모든 게 바뀌었다 그런 느낌이 이보나 아줌마의 이 마음의 집에서부터 시작된 요런 요것도 되게 좋았죠. 무엇을 보고 싶니? 라고 하는. 어머야 해. 무슨 소리를 듣고 싶니? 나 사실 이거 이렇게 요렇게도 접어서 이렇게 딱 내렸는데 아! 아파! 막 이러면서 얘 지금 피아노 뚜껑이잖아. 피아노 뚜껑에서 무엇을 듣고 싶니? 듣고 싶지 않았다 이랬는데 어머! 막 손이 찝히는 그런 느낌도 좀 들었고 공감 능력 엄청납니다 지금. 약간 이렇게 우는 아이를 이렇게 가려주는 듯한 그런 행위 되게 재밌었어요. 맞아, 저도 이거 너무 마지막 올해 마지막에 정말 이런 진짜 면, 딱 연말에 나왔지. 근데 이것도 면이 맞네요. 두툼합니다. 역시 추세인가. 이것도 한 50페이지 넘는 것 같지? 아 이거 한 견적 내볼까요? 근데 진짜 이렇게 70? 70? 페이지가 두꺼워서 70까지 맞아. 안 되겠다. 근데 이렇게 과감할 수 있다는 거를 네. 정말 책방에서 진짜 안 팔리는 책들이 있는데 이렇게 쓰는 책 있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워크북. 워크북이 진짜 안 팔려요. 왜냐하면 안 사줘요. 일단 엄마들의 그런 호기심이 없고 애들이 사가려고 해도 뭐라 해야 돼? 한번 쓰고 버린다고 생각하는 거지. 네네네. 그게 너무 싫어. 워크북은 싸야 돼. 네. 근데 요즘은 워크북도 되게 두껍게 네. 잘 나와가지고 그런 것도 그리고 해외에는 그런 책들이 진짜 많더라고요. 많죠. 맞는데 확실히 저도 들여봤을 때 반응이 너무 안 좋고 약간 그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저도 책을 드릴 때 그런 고민을 하는 편인데 이렇게 접어요. 설마 제목이 이렇게 하는데 접는 책이겠어요. 근데 진짜 접는 책인 거예요. 접지 않고는 얘기가 안 돼. 그러니까 이게 너무 통쾌한 거죠. 제 입장에서도 와 이제 책을 이제 이렇게 해볼 수도 있는 거구나. 아니 그리고 이렇게 접어요 해놓고 다시 한번 행위를 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접어서 놓고도 볼 수 있는 책이어서 괜찮았고 맞아요. 야 막말토끼 진짜 세상의 달인이다. 72페이지. 와 대박. 참 대단한 능력이다. 야 대단하다. 오늘, 이게 눈짓으로 딱 보고 대충 막 오늘 70몇 페이지. 와 아, 진짜 대박이세. 소름 끼쳤어. 이게 무슨 능력이라고. 아, 심지어 지금 보니까 표지도 접을 수 있는 것이군요. 표지도 접을 수 있는 거였군. 나 거기까지 또 안 열어봤네. 근데 뭐가 있지는 않잖아. 의미가 있는 건 아니잖아. 접는 방법이 나오는 것 같은데. 접는 방법인가? 아니야 뭔가 예 그게 뭐 접어서 뭐가 되는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약간 디자인적인 측면이 이렇게 접으라고 그냥 일단 가르쳐주지. 이번에 논장 오리지널이에요? 아니면
딴 데서 나온 것 같아요. 논장 거. 오리지널인 것 같죠? 이거 우리나라 아 월드 판권 가지고 있다고 했어요. 이지원 선생님이 오랜만에 논장에서 나왔어요. 그렇죠. 뭐 독일이나 이런 데에서 책 좀 나오시고 하다가 또 같이 또 기획을 하고 한 사람이 어떻게 또 여러 개를 다 동시에 한다라는 건 있을 수가 없으니 할머니의 자전거 뭐 이런 거 거기서 만들다가 또 이쪽으로 오시고 또 그런 거죠. 오랜만에 좀 편안하게 또 재밌었어요. 유쾌하고 네. 아이랑 기발하고. 같이 접으면서 막 그러니까 애들한테 깜짝깜짝 놀래면서 애들한테도 어떤 해방감을 주는 거잖아요. 맞아요. 책 이렇게 접을 수 있어. 약간 이런 것도 있고 아, 접었을 때 새로운 이미지가 나타나는 그 효과가 또 되게 아 그리고 제가 한 권 더 들고 왔는데 그 숲의 요괴라는 책이에요. 사실 되게 전형적인 판타지 그림인데 저는 좀 이 책이 좋았던 게 이게 볼로냐에서 일러스트레이터스 그것도 받았지만 이게 스페인 책일 거예요. 근데 그냥 평상시에 볼일을 보러 대변인지 소변인지 대변인 것 같지 자세로 네. 봤을 때 이 화물차를 운전하던 기사가 이제 볼일을 잠깐 보러 숲속에 길을 가다가 차를 세워놓고 숲속에 들어갔다가 길을 헤매는 거예요. 길을 헤매는데 이 길 헤매는 과정에 숲을 즐기는 그 느낌이 나와요. 판타지가 나오고 그 판타지를 이끄는 숲의 정령? 요괴? 그래서 얘가 숲과 무라일체가 되는 과정을 보여주는 책이거든요. 근데 저는 되게 전형적인 판타지 그림책인데도 인물을 이런 식으로 좀 기괴하게 다루는 이런 느낌이라던가 그다음에 숲의 느낌을 판타지 있게 그림으로 보여준 이런 느낌이 되게 좋았어요. 그래서 일러스트레이터스로 발탁이 된 거잖아요. 볼로냐에서. 그럴만하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다시 이렇게 돌아왔을 때에는 좀 해질녘이 돼가지고 겨우겨우 이제 차로 돌아오는 내용이 재밌었고 마지막에 먼지를 보면 이 산 자체가 산의 정령 요괴 막 이래서 책의 판형도 뾰족한 바위산 같은 그 느낌으로 길게 안 꽂히는 책으로군요. 그렇죠. 그렇죠. 안 꽂히는 책이에요. 아. 그래서 이렇게 꽂아놔야 돼요. 아. 30cm도 넘게 생겼는데 길이가 넘지. 한 40cm 될 거야. 그래서 이렇게 뭐지 책을 눕혀가지고 꽂아야 되는 그런 좀 서러움이 있긴 하지만 오랜만에 전형적이지만 그림이나 숲의 느낌을 좀 즐길 수 있는 책이 나왔구나. 무라일체가 되는 나도 같이 막 즐겁게 이 괴수가 된 주인공과 함께 숲을 막 누비는 그런 느낌을 잘 표현한 책이어서 좋았고 스페인 책이 요새 스물스물 들어와요. 맞아요.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네, 그렇죠. 스페인 책이 자꾸 눈에 띄더라고요. 한참 포르투갈 책이 자꾸 눈에 맞아요. 들어오더니 요새는 스페인 책들이 좀 들어와서 내년에 좀 더 폭발적으로 들어오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그만큼 우리나라가 옛날에 스페인 책 되게 어려워했거든요. 어법도 어렵고 그림도 낯설고 그다음에 문화적으로도 어떻게 보면 예의가 없달까? 이렇게 거칠어 행동들이. 그래서 좋게 말하면 열정적이고 나쁘게 말하면 너무 난장인 거야. 그래서 좀 정리되지 않은 그런 느낌이 강했었는데 이제는 우리가 이미지 서사에 자꾸 훈련이 되면서 아 저런 이미지도 즐길 수 있구나라는 받아들이게 감성, 된 거죠. 네, 감성이 좀 생기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실 한 스페인 책들은 한 2000년도 중반서부터 눈에 띄기 시작했거든요. 다른 나라 책하고는 좀 다른 느낌이었어. 보면 이거 스페인이시다 라는 생각이 딱 들 정도로 이미지적으로 좀 차별화된 이미지를 보여주고 있었는데 그게 이제 요새 들어서 좀 더 정리되고 정제돼서 우리나라로 들어온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훨씬 실험적이고 거친 느낌이 되게 많아요. 좀 투박한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캐릭터의 생김새도 그렇고 우리나라가 되게 시장이 진짜 다양해진 시장이 좁을 때 네. 아니 시장이 좁은데 다양해지고 있어. 그러니까 예전에는 정말 영미권하고 일본 책 아니면 외국 책들 잘 안 팔렸는데 지금은 진짜 네. 북유럽권도 꽤 많이 들어와 있고 이렇게 그런 거 오히려 프랑스 책들이 밀리는 느낌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뭔가 옛날에는 예술적인 건 무조건 프랑스였잖아요. 좀 그런 게 있었잖아요. 근데 뭔가 되게 이제 질서 정연한 단아한 느낌의 예를 들면 베아트리체 알레마니아 막 이런 그런 느낌 있잖아. 벤자민 쇼.
그것도 영미권하고 되게 많이 다르잖아요. 근데 좀 더 유럽 안으로 깊숙이 들어가는 그런 느낌이에요. 이 스페인 책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의 그림책을 좋아하는 사람들의 취향들이 아주 그냥 다양하게 뻗어가가지고 그렇죠. 전 세계의 책들이 들어와서. 이런 책이 좀 소개가 돼서 되게 기분이 좋았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자, 정리를 좀 해볼까요? 하반기 인상 깊은 그림책 해보니까 어떠셨어요? 저희가 막 소개하다 보니까 이게 예기치 않게 연결이 막 됐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연결이라는 게 결국엔 어떤 경향이지 않을까? 일단 면이 많아졌다는 거는 진짜 요즘 많이 느끼고 있고 그래서 저는 진짜 옛날에 너무 좋아했던 게 그림책이 좋은 게 진짜 단시간에 빨리 이제 책을 한 권 읽을 수 있다는 게 되게 좋았는데 요즘은 맞아 그러기가 힘들어요. 시간을 내서 좀 더 이렇게 읽게 되는 면이 있어가지고 확실히 오늘도 이제 같이 얘기를 해봤지만 이렇게 면이 되게 많아졌다는 거를 느꼈고 그런 추세를 혼자서는 잘 못 느끼는데 역시 또 같이 얘기해보면 이렇게 재밌게 느낄 수 있고 또 아까 서다람님처럼 저도 옆에서 이렇게 조곤조곤 배워가는 것들이 많다. 아 진짜라니까요. 라는 생각이 들었고 또 내년에는 어떤 책들이 나오게 될지 벌써 또 상반기 그림책에 대한 고민과 걱정이 드는 오늘의 시간이었습니다. 네. 저도 갑작스럽게 이렇게 등장을 해서 한 해가 이제 끝나가고 있는데요. 내년에는 더 분발해야겠다. 나이를 한 살 더 먹으니 줄도 하나 더 가고 이제 흰 줄이 하나씩 생기더라고요. 작가로서도 이제 더 좀 속도를 내야겠다. 그런 생각도 많이 들고 자극이 일단 되는 것 같아요. 같이 이렇게 뭔가 토론을 하고 내가 몰랐던 부분들을 다시 보니 같이 보니 또 보이는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우리 상반기 책이 뭐였어요? 상반기 책? 근데 상반기 책이 더 정하기 어려웠어요. 그때 아까 제 고민하고 이어지는 부분인데 그때는 뭔가 의미가 있고 서사적으로 더 완벽한 책이 소개할 만한 책이지 않을까 해서 제가 아마 그때 눈보라를 가져왔던 것 같고 저는 하반기에는 완전 달라졌네요. 도대체 정보를 어디서 보는지 모르겠어. 왜냐면 눈보라랑 나는 강물처럼 말해요. 안녕 나의 핑크블루 그 자기가 했지. 내가 키오스크 했어. 맞아. 제일 재밌는 책 하셨고 맞아. 나머지는 다 의미가 약간 또 있는 책들을 저희가 골랐었던 것 같아요. 그러게요. 그러니까 이렇게 다루다 보면 뭐 그림책 참 우리나라도 다양해졌다 뭐 이런 생각이 들고 뭐 우리 아까 나라 얘기도 했지만 그러니까 올해 하반기는 우리가 뽑은 것들이 또 그러기도 하지만 페이지도 많고 뭔가 약간 나열식인데 나열식은 되게 쉽게 뭐 발상에 의지하는 면이 있지만 또 그렇게 쉽게 만들어진 책이 아니라 나름 의미로 엮여서 각자 특색들이 있어서도 재밌고 좋은데요. 다양한 시도들이 이렇게 또 펼쳐놓고 보니 있어서 오늘 진짜 나열식 거의 나열식이었던 것 같아. 좀 신기해요. 네. 그래서 서사 구조 자체가 보여주려고 하는 게 그림책에서 조금 변화되고 있다. 옛날에는 기승전결이 되게 센 그런 서사가 들어갔다면 지금은 그림이라고 하는 그 언어에 약간 기대면서 나날이 시각 언어가 더 주인이 되는 거죠. 맞아요. 네. 널찍널찍히 연결고리들을 굉장히 널찍널찍히 잡는다라는 그렇지만 작가님들 너무 쉽게 접근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왜냐하면 기획에 그런 기획이 너무 많고 그게 그치. 좀 얕을 때가 많아서 그거는 맞아. 어떻게 채워줘야 될지도 잘 모르겠고 쉽지 않아서 나열식일수록 더 많이 고민해야 되는 부분이 또 맞아요. 있죠. 사실은 되게 어렵거든요. 그거랑 같은 거예요. 우리 저기 박서연 작가 얘기 나왔을 때 수채화로 원화로도 그리고 잘 그리고 아이패드도 그리는데 어느 쪽이 더 좋냐 그 시간이 어느 정도 걸리냐 아이패드로 하면 훨씬 더 시간이 짧냐 했더니 아니라 그랬거든요. 맞아요. 결국은 나열식으로 간다는 게 쉬운 방법이 아니에요. 똑같이 기승전결처럼 다듬고 디테일이 들어갈 것 굉장히 많거든요. 품파리가 훨씬 더 많고 그 페이지를 서사라는 시공간의 흐름이 아니라 나열로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해 봐. 그 더 72페이지 뭐 이렇게까지 가는 거를 사실 쉽지 않다. 어렵다. 사실 품팔이는 더 들어갈 수 있다. 근데 보이기에 좀 쉬워 보이는 느낌이 그쵸? 있겠죠. 그렇습니다. 저는 올해도 너무 재밌었어요. 그 저 올해 좀 생산력이 이렇게 폭발해 가지고 많이 내셨죠. 올해 저 대기업인 줄 알았어요. 몇 권 내셨어요, 도대체? 10권 냈어요. 와, 거의 달에 하나씩. 그래서 왜 이렇게 됐지? 라고 했는데
그런 거 생각할 겨를이 없이 책을 만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단 한순간도 다른 거 있잖아요. 그림책이 아닌 다른 주변 일을 하는 게 괴로웠지 그 열 권을 만드는 동안에는 너무 행복했거든요. 저는 되게 복을 많이 받은 사람인 것 같아요.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내가 제일 좋아하는 것을 일을 삼아서 하고 있고 그 일이 제일 좋은 상태로 또 유지된다라는 게 저는 되게 복을 많이 받은 사람인 것 같아서 2021년은 복을 많이 받았다. 물론 코로나 때문에 너무 힘들긴 하지만 뭐 언젠가는 어떻게 되겠지 뭐. 그쵸. 어찌 보면 지금이 되게 좋은 시기로 나중에 기억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지금 사실 전반적으로 매출도 많이 늘었고 그림책 좋아하는 분들도 많이 늘었고 이렇게 스펙트럼도 다양해지고 그래서 그러네요. 물론 그 파이가 너무 작긴 하지만 우리 좀 그러니까 어쨌든 땅덩어리가 좁고 인구가 좁다 보니까 시장은 작을 수밖에 없는데 제가 늘 얘기하거든요. 거친 말로 하면 입 달렸다고 해서 늘 얘기할 수 있는 나라. 모든 걸 얘기할 수 있고 볼 수 있다고 해서 다양하게 보는 나라가 사실 이 지구상에 많지 않은데 우리가 이렇게 어쨌든 조그맣게 쪼개더라도 다양하게 보고 얘기하고 생각하고 나눌 수 있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대한민국 만세. 아니 이거 말씀으로 올해를 마무리하시네요. 작수사는 국뽕이었어. 저번에 말했죠. 문체부 어디죠? 듣고 계시나요? 아무튼 올해 너무 감사했고 함께해서 또 작수사는 내년에도 천천히 꾸준히 계속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또 다시 만나요. 수고하셨습니다. 아 재밌네.